청년의 한장 카리스마 감독 안태호 감독입니다. 재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심 김태호, 제1부심 양자명, 제2부심 유니어, 추가부심 1 박명호, 추가부심 2 황성일, 대기심판의 차민지. 이상 6명의 심판이 오늘의 공정한 경기를 위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뜨거운 이야기 속에 1년간 함께했던 양팀 선수들의 마지막 만찬표를 찍을 수 있는 입장이 있겠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입장할 때 뜨거운 박수로 함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선수 입장! 양태임 선수는 동료를 가지고 서로 존중하며 그렇게 팀플레이어로 경기를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험난한 날씨에 서로 부상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마어마한 홈커치 플레이, 멋있는 경기를 보여줄 양팀 선수들을 위해서 팀장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시즌과 같이 최하위에 처져 있는 창영 WFC입니다. 네. 하지만 또 직전 경기에서 세종 스포츠 토토와 0-0 승리를 거두진 못했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이수빈과 이은영 그리고 또 김유리가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후방에서는 구채연이 캡틴으로서 팀을 잘 이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수빈 선수의 득점이 취소됐던 장면이 좀 기억이 나는데, 자 먼저 홈팀 창녕 WFC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안태화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진현정, 김유리, 구채연, 최현치, 이수빈, 목승현, 후미나, 송아리, 우치다, 이은영, 유한결 선수고요. 자, 키플레이어는 일본 출신의 흑수저 셰프가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분의 청년박자로 흔들겠습니다. 네. 아, 요즘 흑백요리사 인기잖아요. 아, 엄청 인기죠. 우치라가 이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는 셰프로서 오늘 경기 임합니다. 지난 이 화천 케이스포와의 경기에서 2-1로 이겼던 경기에서 우치다가 멀티골을 터뜨렸고요. 네. 그리고 그 전 경기에서 비록 화천에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그 경기에서도 한 골을 기록하면서 이번 시즌 화천을 상대로 3골을 기록하고 있는 우치다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이 화천의 우승을 위해서는 우치다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오늘 우치다가 또 한번 화천을 울릴 수 있을지. 자, 그러나 화천 역시 베스트 11 들고 나왔습니다. 강재순 감독입니다. 정보람 골키퍼, 정지현, 윤지현, 이민화, 맹다희, 아스나, 이정은, 위재은, 문은주, 최유정, 천가람이고요. 자, 이번엔 백수조 셰프가 이야기를 하네요. 뚫고 나갈 만큼 축구를 잘 해야죠, 뭐. 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최유정 선수인데 인천에서 이번 시즌 화천으로 넘어왔습니다. 인천이 계속해서 11년째 우승을 이어오고 있고 강재승 감독은 14년 만에 리그 우승을 노리고 있는데 네. 이 최유정이라는 복더미가 넘어옴으로써 강재순과 화천이 인천을 꺾고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까지 인천 현대제철에서 또 우승을 함께했던 최유정 선수인데 어떻게 보면 만약 최유정이 이번에 화천으로 넘어와서 화천의 우승을 이끈다면 이 우승 청부사라고 불려도 되겠죠? 그렇죠. 인천에 있다가 최유정이 넘어오니까 인천이 아닌 다른 팀이 우승을 한다. 그건 또 최유정이 이적을 한 팀이 우승한다. 네. 그렇게 되면 이 최유정은 단연코 우승 청부사라고 부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이 최유정 선수 이번 시즌 정말 쏠쏠한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도 그 역할을 다 해낼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재순 감독이 제가 직접 만났을 때도 최유정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이수빈과 신나영이 나갔지만 최유정이 이제 부상에서 회복해서 몸 상태가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최유정을 믿어볼 만하다. 최유정은 국내 최고의 스트라이커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던 강재승 감독이거든요. 네. 그 믿음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팀의 선수들이 이제 모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쩌면 WK리그의 역사가 바뀔 수도 있는 날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을 볼 수 있는 경기일 수도 있는데요. 11년간의 인천현대제철의 이 정규 시즌 우승, 연속 우승을 뛰어넘어서 새롭게 왕좌의 자리에 오를 팀이 어디가 될지 함께 떠나보시죠. 왼쪽에 창녕 WFC, 오른쪽에 화천 K스포입니다. 사실 창녕 WFC는 이 백현희 키퍼가 오늘 경기 선발 장갑을 끼지 않았고 플레인 코치인 송아리가 선발 장갑을 꼈어요. 네. 이 부분도 지켜보시는 팬들과 그리고 창녕 WFC 화천 K스포 모두 다 주목해볼 만한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시즌 창녕이 좀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가 시즌 막판으로 가면서 부상자도 좀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뭐 단체로 독감에 걸리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여러 부상자가 나오면서 안태하 감독이 팀을 유지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2024 시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고 있고요. 네. 아스나가 왼쪽 천가람에게 밀어줬습니다. 이정은의 움직임 붙여줍니다. 좋아요. 박사초 일단 바깥으로 밀어냈습니다. 창녕은 일단 오늘 경기 라인에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수원과 경주의 경기, 만약에 수원이 다득점으로 승리를 한다면 골득실에서 화천이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화천은 일단 다득점 경기를 만들어 놓고 경기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또 그렇게 된다면 이 김유리 선수와 이은영 선수를 비롯한 이 역습 장면에서 창녕 WFC 역시 이어나갈 수 있고요. 공격을 창녕에게도 기회가 충분히 올 수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네. 자, 초반부터 화천이 한번 공격 시도해 봤는데요. 문은주의 위치가 옵사이드였습니다. 네. 일단 천가람, 위재은 그리고 또 최우정, 문은주까지 투입할 수 있는 선수들을 모두 다 투입한 강재성 감독이고요. 네. 또 후반에 이 고유나 선수를 투입함으로써 이 상대 진영에서 송아리 선수를 압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창녕 WFC의 이 페네티리어 안쪽에서 고공 폭격을 가할 수도 있는 화천 K스포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양 팀의 지금 전력으로 봤을 때는 냉정하게 화천 쪽에 더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창녕이 이번 시즌 리그에서 마지막 승리를 거둔 주인공 바로 네. 화천입니다. 그렇죠. 자신감을 살려볼 수 있을지 이수빈 천가람 빙글 돕니다. 아, 좋은 턴이었어요, 천가람. 자, 천가람 빠르게 속도 올리면서 왼쪽에 최우정에게 내줬습니다. 최우정 과감하게 돌파할 필요 있죠. 자, 최우정의 돌파 왼발 직접 좋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문을 엽니다. 문을 줍니다. 아, 지금은 왼쪽에서 최우정의 크로스가 정말 날카로웠고 문은주가 좋은 포인트를 찾아서 헤더까지 연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승을 향한 발걸음 힘차게 첫발을 내딛고 있는 화천 K스포 주인공은 문은주 선수였습니다. 아, 확실히 최유정이 왼쪽에서 빠지면서 문은주가 그 뒷공간을 파고 들어갔고요. 네. 절묘하게 구채연과 또 김유리 사이에서 헤더로 이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창녕 원정을 떠나와서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일단 선제골 타이밍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타이밍에 터뜨리고 있습니다. 스코어 1-0입니다. 아, 이러면 강재순 감독 미소를 띠면서 오늘 경기 출발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반대로 지금 창녕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약점이 좀 나왔거든요. 아, 천가람이에요. 자, 다시 갑니다. 천가람 오른발로 때려봅니다. 오, 송아리. 오, 네. 오늘 경기 첫 번째 선방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이죠. 사실 송아리 선수가 지금 웃으면서 나오고 있는데 전문 네. 키퍼가 아닙니다. 어. 그렇다 보니까 화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유효 슈팅을 기록한다면 충분히 기회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도 천가람 선수가 낯선 오른발입니다만 일단 때렸거든요. 네. 사실 이 송아리 키퍼가 캐칭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세컨볼 기회가 날 수도 있고요. 예. 앞서서 문은주의 헤더 슈팅 역시나 이 손에 맞고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창녕의 아킬레스건인 이 골문을 화천이 계속해서 영리하게 공략하고 있습니다. 오늘 화천은 최대한 많은 슈팅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창녕 WFC 같은 경우는 이른 시간에 실점이거든요. 네. 분위기를 최대한 반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화천이 계속해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잘못하면 또 이 대량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자, 홈에서 펼쳐지는 시즌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창녕 역시 힘을 내보고 있습니다. 네. 쪽에서 스로인으로 이어갑니다. 지금 경주와 수원의 경기는 0-0으로 유지가 되고 있네요. 그렇죠.
마지막 라운드도 동시간대에 모든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플레이오프도 오늘 경기에서 결정이 나고요. 우승팀도 오늘 경기에서 결정이 납니다. 자, 내주는 과정 어렵게 소유권 유지. 김유리가 높게 띄웁니다. 아스나 헤더. 그리고 공이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 화천이 사실 신나영 선수가 나가면서 3선 그리고 풀백 쪽에 고민이 많았는데 아스나가 정말 잘해주면서 강재순 감독의 이 걱정을 좀 덜어준 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스나가 사실은 3선이 익숙한 선수가 아닌데 화천 후반기의 3선은 아스나가 거의 다 해줬다고 봐도 과언이 그렇죠. 아니죠. 사실 정말 이 WK리그의 베테랑으로 불릴 수 있는 아스나 선수인데 네. 정말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꾸준히 경기력을 유지한다는 게 화천 K스포에겐 정말 큰 다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지현의 스로인 헤더로 돌려놨습니다. 다시 정지현 천가람 사이로 띄워넣었고요. 좋아요. 이정은이 띄웁니다. 가운데 문원주 띕니다. 오른쪽으로 됐죠. 비어있는 최우정. 최우정 블락에 막힙니다. 지금도 이 문은주와 최우정이 동시에 최전방에 있으니까 네. 창영 WFC도 구채용과 지금 최은지가 어떤 선수를 맨마킹할지 정확히 이 약속이 되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화천에게 계속해서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네. 화천 K스포가 전반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치면서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화천의 강점 중 하나죠. 세트피스가 이어집니다. 높게 헤더. 자, 세컨 볼 윤지현이 따냅니다. 좋아요. 크로스 타이밍이죠. 올라옵니다. 헤더 멀리 가지 못했고 다시 한번 공을 가져오고 있는 화천 K스포. 화천은 오늘 크로스를 시도할 때 골문 쪽에 붙이는 크로스를 하면 어떨지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번엔 이수빈 선수가 걷어냈습니다. 비어있는 정지현 반대 뜁니다. 좋죠. 자, 윤지현의 머리에 닿지 않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크로스를 직접 올리고 있는데 사실 송아리 키퍼가 현재 골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 골문에 바짝 붙이는 코너킥과 크로스를 시도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창녕 WFC 일단 한 차례 위기를 벗어났고요. 네. 창녕은 지금 실점을 줄이는 것도 과제이긴 합니다만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또 득점을 하면서 경기를 끝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일단 화천 K스포가 이른 시간에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한숨은 돌렸고요. 그리고 또 현재 수원과 경주의 경기 역시 0대0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화천이 승점에서도 앞선 WK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언제라도 또 경주 수원 경기에서 결과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골을 확보해야 하는 화천입니다. 열렸죠. 왼쪽에 천가람 두 명의 압박 지켜냈고 왼쪽에 정지현 있어요. 낫킹! 송아리 발로 맞고 밀어줍니다. 송아리 키퍼는 손보다 발이 편하죠. 네. 손보다 발이 편합니다. 발밑이 좋은 골키퍼가 또 최근 트렌드지 않습니까? 네. 정말 베테랑으로서 사실 플레잉 코치가 여러 포지션을 소화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네. 골키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영도 라인에 낮춰서 화천의 공격을 잘 막아보고 있지만 화천 역시 전방 압박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네요. 자, 오른쪽으로 문은주 돌파해 봅니다만 김유리가 막아내고 있습니다. 들어 올렸습니다. 헤더 좋죠. 자, 천가람. 자, 최우정이 돌아뛰는 과정에서 구채현의 수비였습니다. 네, 창영 WFC 역시나 이 최은지와 구채현이 계속해서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구채현 선수를 칭찬해주고 싶은 게 사실 이 상대팀이 창영을 상대로 라인을 높여서 압박하는 장면이 많은데 구채현은 네. 항상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고 후반 막판까지 이 선수들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라운드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11명의 선수를 정말 잘 이끌고 있는 구채현입니다. 구채현은 사실 올해가 2년 차잖아요. 그렇죠. 어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팀의 리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등지면서 공간 만들어냈습니다. 문은주입니다. 낮게 크로스 연결. 이 공 잘못 맞았고 이수빈
천천히. 자, 빼앗겼어요. 좋아요. 이정은 직접 때립니다. 어, 네. 골대를 넘어갑니다. 지금도 각이 열리자마자 과감하게 슈팅을 했던 이정은인데, 네. 아스나와 이정은이 3선 콤비, 이정은이 이번엔 앞서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정은이 워낙 또 공격에 재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스나와 이정은이 3선을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는 더욱더 이 중원에서의 공격력에 힘을 실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아스나가 뒤쪽에서 후방에서 좀 집중을 많이 해주고요. 이정은은 박스투박스 형태의 미드피더로서 이제 전 공간을 통틀어서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원주가 2선으로 나오긴 했지만 최유정과 계속해서 스위칭을 하면서 거의 투톱 그리고 섀도우 스트라이커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창녕 WFC 입장에서는 어떤 선수를 마크할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네. 신나영 선수의 공백을 오히려 더욱더 공격적인 라인업으로 잘 메워내고 있는 화천이고요. 사실 이수빈 선수까지 나가면서 많은 네. 화천 팬들이 걱정이 많았는데 그렇죠. 지금 보십시오. 자, 지금 또 문은주가 뛰어가고 있습니다. 문은주의 전진 오른쪽으로 위진 박스 안쪽. 자, 접구와 가운데 바라봅니다. 가운데 이정은도 있죠. 문은주가 깔아줬습니다. 뛰어나오면서 뺏었습니다만 다시 정지현 왼쪽으로 보냅니다. 잘 열었습니다. 전가람의 전진 패스 뒷발로 아, 네. 끊어집니다. 지금도 이 중원에서 왼쪽까지 가는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정가람 역시 계속해서 뒤를 돌아서 뛰어주고 정지현 역시나 공격을 할 때는 상당히 높이 올려서 거의 공격 숫자를 6명, 7명까지 늘리고 있는 창녕 WFC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미나와 맹다이, 아스나 빼고는 거의 모든 선수가 공격 시에는 올라오고 있는 화천 케이스포입니다. 네네. 자, 그만큼 또 창녕 WFC도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지금. 네, 그렇죠. 사실 이걸 거꾸로 생각해보면 8명의 선수가 공격에 중점을 둔다? 그렇다면 창녕 WFC는 사실 이 센터라인만 넘어서면은 광활한 공간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자, 낮게 붙여줍니다. 끌어냈고 최은지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르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또 한 번 압박! 결국 반칙이 선언됩니다. 네. 지금 장면에서 창녕 WFC는 전방으로 빠르게 나갈 수 있어야지만이 득점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최은지가 뺏어낸 이후에 전진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위재현이 지금 영리하게 잘 끊었다고도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정말 영리한 파울이었죠. 네. 사실 앞쪽으로 공을 보내준다면 또 우치다도 있고요. 또 우리 이은영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창녕 입장에서는 아쉬웠던 찬스였고 화천은 영리하게 전방에서부터 계속해서 끊어주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전방의 우치다와 이은영 그리고 후미나까지 재능 있는 선수들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는 창녕인데요. 이제 왼쪽으로 한번 보내봅니다. 목승현 빠져나왔습니다. 목승현의 패스 이어집니다. 좋습니다. 자, 붙여봐야죠. 직접 때립니다. 오. 정면 정보람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화천의 오늘 경기 첫 번째 유효 슈팅이 나왔는데 이 창녕은 계속해서 과감하게 슈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창녕의 첫 번째 유효. 네, 창녕의 첫 번째 유효 슈팅이었는데 이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득점이 비록 되지 않더라도 과감하게 슈팅을 시도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네. 창녕 입장에서는 이렇게 과감하게 기회만 된다면 슈팅을 시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창녕이 득점을 하게 되면은 화천은 오히려 급해지고 플레이가 잘 나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창녕은 과감하게 슈팅을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지금 초반에 실점을 하면서 좀 넘어갈 수 있었던 분위기를 창녕이 다시 잘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중원에서의 압박이 좋았죠. 네. 자, 최은지의 드립을 살짝 넣어줬고 이은영 도는 과정 끊어졌습니다. 김유리의 열정을 볼 수가 있고요. 최유정. 그러나 진현정이 서 있습니다. 네. 다시 짧은 패스. 그리고 송아리 골키퍼는 지금 키퍼 유니폼이 없어서 창녕 원정 유니폼을 입고 왔네요. 네. 안타깝긴 하지만 또 송아리 키퍼의 이 팀에 대한 헌신을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렇죠. 방금도 이 확실히 발밑이 좋은 키퍼라고 부를 수 있는 선수답게 원터치를 정말 여유롭게 줬어요. 맞습니다. 자, 송지현. 네. 자칫 잘못하면 또 불의의 실점으로 이어질 뻔도 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주가 한 골을 먼저 넣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화천은 엄청나게 유리해질 수가 있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화천은 무승부만 거둬도 우승은 확정이거든요. 네. 지금 자, 띄웁니다. 그대로 벗어납니다. 지금 현재 상태대로 순위가 유지가 된다면 1위 화천, 2위 수원, 그리고 경주가 3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화천 입장에서는 활짝 웃을 수 있는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작년에 온 우주의 기운이 화천의 우승을 막았다면 네. 도와주는 느낌도 있네요. 자, 지금 이수빈 선수의 반칙이었고요. 천가람의 빠른 돌파였습니다. 천가람이 몸이 완전히 빠져나간 상태에서 이수빈의 발이 뒤늦게 들어갔고요. 천가람의 빠른 플레이를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위재은 선수가 왼쪽 자리를 천가람한테 좀 양보를 했네요. 네. 확실히 이 위재은과 천가람 모두 다 왼쪽에서 빠른 선수들인데 오늘은 일단 천가람이 왼쪽에서 나왔고 그리고 경기가 진행되는 와중에 충분히 스위칭을 할 수 있는 두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 깊숙한 위치에서 정지현이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창령은 이 공중볼에 약점이 있는 오늘이기 때문에 네. 이런 세트피스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길게 찼습니다. 헤더 안쪽에 떨어졌어요. 다시 한번 유한결 그리고 최현지. 자, 멀리 가지 못합니다. 혼전 상황이에요. 위재은 왼쪽으로 빠르게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공격 스텝 오버 최유정 막았어. 송아리 슈퍼 세이브입니다. 막고 손을 만지면 아파합니다. 네. 자, 이럴 때는 또 선수분들이 송아리 골키퍼한테 좀 더 격려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네. 완전히 빨려 들어가는 공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따라갔어요. 오늘 창룡의 골문 뚫기가 마냥 쉽진 않겠는데요. 네. 저희가 오늘 약점이라고 지목했는데 약점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슈팅을 막아냅니다. 자, 오늘 경기 알 수 없습니다. 코너킥으로 네. 이어집니다. 최유정의 왼발 붙였죠? 예, 포스트! 오호!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지금처럼 높게 붙이는 프리킥이 화천에게는 잘 먹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네. 송아리의 선방은 정말 대단했네요. 득점보다 더 놀랐습니다. 네. 사실 이 키퍼를 안 보는 선수들은 공을 따라가거나 이 걷어내는 장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송아리는 이 공이 끝까지 쫓아가서 안정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지난번에 자 일단 짧게 갑니다. 다시 이어받는 최유정입니다. 또다시 최유정 낮게 그대로 벗어납니다. 화천은 기회가 될 때마다 골문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송아리의 선방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사실 이 지난번에 송아리 골키퍼가 교체로 나왔을 때 네. 볼터치 모음 영상이 따로 저희 아이탑 21 스포츠 채널에 올라갔거든요. 네. 오늘도 선방 모음을 네. 네. 송아리 선방 모음이 나오지 않을까. 맞고 아파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까우면서 박수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역시 킥이 좋은 골키퍼. 아마 창령의 팬들은 비록 이 리그 오늘 마지막 경기고 최하위가 확정됐습니다만 송아리 선수의 이런 투혼을 보고 또 재미를 느끼고 또 기분도 좋은 마지막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입니다. 위재은의 크로스 헤더. 자, 이정은인데요. 다시 멀리 걷어냅니다. 창룡도 지금 수비 집중력이 좋아요. 이렇게 화천의 공격을 계속해서 막다 보면 언젠가 또 창룡의 흐름이 오거든요. 네. 이럴 때 한 골을 터뜨린다면 이 경기 분위기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높게 그대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천은 분위기를 계속해서 잡고 있을 때 추가 득점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축구에서 한 점 차는 이 전력과 상관없이 언제든 동점이 되고 뒤집힐 수 있는 스코어이기 때문에 화천은 계속해서 최대한 빨리 득점을 할 필요가 있겠고 창령은 지금처럼 집중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창령과 블랙푸치도 지금 전혀 포기할 타이밍이 아닌 게 화천 키스포가 사실 지난 경기 무실점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그게 굉장히 오랜만에 무실점 경기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 희한하게도 화천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창령이거든요. 네. 송아리가 이번엔 발로 걷어냅니다. 사실 제가 이 필드 플레이어가 골키퍼 하는 거를 가장 유심 있게 잘한다고 생각한 게 존 오셔 선수였거든요. 제가 볼 때 뛰어넘었습니다 지금. 네네. 네. 발밑까지 잘씁니다. 그렇습니다. 자, 짧게 주고 움직입니다. 아스나 전진 패스. 지금 창령의 밀집 수비가 상당히 촘촘하기 때문에 네. 쉽지 않아요. 화천도
화천도 좁게 좁게 원래대로 본인들의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오히려 과감하게 페널티리 안쪽에 공을 투입하거나 혹은 중거리 슛을 시도해서 상대의 틈을 벌리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화천 K스포는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상황에서 리그 1위가 거의 뭐 유력하긴 합니다만 또 언제 수원과 경주의 경기 결과가 바뀔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렇죠. 강재순 감독은 일단 최대한 득점을 많이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이정은 오른쪽에서 밀어줍니다. 깊숙한 위치. 김유리가 따라갑니다. 김유리 정말 많이 보이네요. 네. 김유린 또 후반전에 공격적으로도 나설 수 있는 선수고요. 네. 체력적으로나 또 수비적 공격적인 능력 모두 다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송아리 골키퍼가 다시 한번 킥을 준비하겠습니다. 앞서 이 김주영 캐스터가 말씀해 주셨듯이 오프닝에서 화천이 지난 시즌에 우승의 기운이 모두 다 몰렸었는데 문경상무한테 잡히면서 그 우승이 좌절했거든요. 네네. 아, 연이어서 이렇게 기회를 잡았고 화천 K스포 선수들은 다시 온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분위기가 왔을 때 멀티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추가 득점이 필요합니다. 네. 자, 오늘 확실히 일단 초반에는 좋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선제골을 일찌감치 기록했던 화천입니다. 오늘 일단 인천의 11년 연속 우승, 12년 연속 우승은 저지가 됐고 네. 새로운 여왕이 탄생하는 시기인데 그렇죠. 수원이 될지 화천이 될지 그 역사의 주인공이 아직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왕좌에 앉을 그 한 팀을 가리기 위한 마지막 라운드가 펼쳐지고 있고요. 네. 몸싸움. 목승현 밀어주고 다시 이어받지 못합니다. 진현정. 자, 사이패스 우치다 돌아섭니다. 올라왔을 때 슈팅까지는 이어가야 돼요. 자, 유한결까지 전달됐어요. 낮게 크로스. 바깥으로 이민화가 밀어냈습니다. 창룡의 오늘 경기 첫 번째 코너킥인데 이 기회를 잘 살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많이 올라오지 못했던 창룡이기 때문에 이렇게 데드볼 상황에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준다면 단번에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창룡의 코너킥. 네. 우치다가 붙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 방이면 모릅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봐야 되겠고요. 자, 붙여줍니다. 강하게. 날카로워요. 자, 정보람이 잡아냅니다. 창룡도 일단 올라올 때마다 계속해서 슈팅으로는 마무리를 해주고 있어요. 네. 이 점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이 팀 지금 화천과 창룡 순위와는 관계가 없긴 합니다만 인천현대제철이 선제골을 허용을 했어요. 아, 인천의 홈이거든요. 네. 네. 이렇게 되면 경주는 현재 상황으로는 자연스럽게 3위가 확정이 되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화천 1위, 수원이 2위. 현재 이 순위표가 그대로 종료가 됩니다. 네. 아, 인천이 없는 플레이오프. 아, 정말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WK리그 출범 이후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네. 자, 그 일이 정말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측면 쪽에 들어가고 있는 창룡입니다. 유한결. 정지현의 발에 맞았고요. 다시 유한결을 맞고 나갔다는 판정. 그러나 또다시 번복이 됩니다. 네, 저는 이번 시즌을 보면서 네. 창룡 WFC도 비록 최하위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희망이 있는 것이 사실 화천도 아직 우승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올라오는데 14년이 걸렸고요. 아하. 그리고 최정상에 있던 인천도 현재 플레이오프 싸움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축구가 바뀔 수 있고 화천처럼 결국 오랜 시간에 공을 들여서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창룡 역시나 이은영, 뭐 구채연, 김유리 좋은 선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언젠간 빛을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선수들, 젊은 선수들을 특히 많이 또 보유하고 있는 창룡이기 때문에 또 시스템을 잘 갖춰놓고 선수들 한 명 한 명을 또 비어있는 자리에 채워나간다면 내년 더욱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창룡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팀입니다. 네. 나빠질 수는 없어요. 창룡은 현재 최하위이기 때문에 네네.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아유, 그렇죠. 이 야구에서 팬들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마. 우리도 너희 포기하지 않았잖아. 아, 그거 눈물 나는 또 멘탈입니까? 네. 창룡 팬들은 끝까지 창룡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런데
문은주가 오른쪽으로 열어주면서 기회를 가져가고 있는 화천입니다. 윤지현! 오! 또 막았어요! 송아리! 송아리 선방 넘버2입니다. 지금 송아리가 또 선방 후에 손을 매만지고 있는데 점점 이 선방 능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 경험치를 막 먹고 있군요. 네. 아, 내년 시즌 혹시 창령의 선발 장갑을 송아리가 끼는 건 아닌지. 네. 골키퍼가 부족한 팀에서 좀 탐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사실 이 공이 어떻게 날아오는지도 감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아, 네, 송아리 키퍼 대단합니다. 확실히 감이 있습니다. 붙여줬고요. 낮게 떠 있는 공 쫓아가 봅니다. 목승현. 자, 직접 오른발 다시 밀어냈고 세컨볼 잡아놓고 좋습니다. 윤지현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아, 화천이 계속해서 골문을 두드리곤 있지만 열리지 않고 있는 창녕 WFC의 골문입니다. 네. 최종 수비와 그리고 송아리까지 모두 다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1위 팀 화천의 공격을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수비를 오래 하다 보면은 이 수비 라인에서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는데 창녕 WFC는 아직까지 좋은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이 초반에 그 1실점한 게 두고두고 좀 아쉽겠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에 실점이었고 고무적인 점은 그 이른 시간에 실점으로 사실 무너질 수도 있었지만 마음을 다잡고 본인들의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칭찬해 줄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목승현입니다. 왼쪽으로 최현지. 자, 이제 상대 진영으로 넘어와 있는 청룡인데요. 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화천은 빠르게 올라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왼쪽에 네. 정지현이 달려가고 있네요.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 있는 정지현입니다. 최우정이 이어받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지현의 오버랩. 잘 올라갔죠? 네, 송아리가 잡았어요. 아, 송아리 뭔가요? 아. 놀랍습니다. 이번엔 캐칭까지 했어요. 점점 자신감이 붙어 보입니다. 네. 송아리를 아. 지나칠 수 없습니다. 오늘 창녕 WFC의 전반전 수은 선수는 송아리입니다. 네, 조심스럽게 송아리 선수의 지분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뛰어갑니다. 이은영의 뒷공간 침투. 골라인 근처 이은영 넘어지면서 살려봤습니다만 그대로 이민화가 가져갑니다. 네, 이민화의 노련한 수비였고요. 이은영 역시 정말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네. 이은영도 사실 이번 시즌이 첫 프로 시즌인데 데뷔골도 또 데뷔전에 기록했고요. 아, 그렇죠. 본인 센세이션한 데뷔전을 보여줬던 창녕 WFC의 새로운 에이스입니다. 이번 시즌 팀 득점의 거의 3분의 1가량을 책임졌던 이은영 선수입니다. 그렇죠. 자, 오른쪽에 문은주입니다. 툭 쳐놓고 문은주! 발이 들어옵니다. 김유리의 수비. 화천은 지금 25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 빠른 시간 내에 추가 득점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경주가 수원을 이기고 있지만 또 수원도 언제든 1-0 스코어이기 때문에 뒤집을 수 있고요. 맞죠. 안정적으로 본인들의 힘으로 우승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추가 득점이 필요합니다. 자, 추가 골이 필요한 화천 K스포. 코너킥 준비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뭔가 변칙적인 패턴들을 번갈아 사용해주고 있는 화천입니다. 네. 이번엔 길게 가운데 쪽 아스날 끝까지 쫓아가봤습니다만 골킥이 선언됩니다. 네, 골문에 붙이는 코너킥이었는데 조금은 짧았습니다. 네. 오늘 경기 또 창녕 WFC가 경기를 준비하면서 부상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지난 경기에서 또 이혜윤 선수가 아쉽게 부상을 당해서 그라운드 바깥으로 나가는 장면이 있었고요. 네. 또 백현희 키퍼도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 선발 출전을 하지 않은 걸로 봐서 뭔가 몸 상태에 문제가 있지 않은 문제가 있나 싶습니다. 네네. 사실 이 창녕 WFC가 또 여름 시즌 여름에도 이 선수들이 조금 몸 상태가 안 좋으면서 운영에 조금은 어려움을 겪었었고요. 하지만 또 나온 선수들이 그만큼 열심히 뛰어줬던 창녕 WFC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투지를 보여줬던 창녕인데요. 그렇죠. 자, 열렸어요. 박스 한쪽 내줬고 다시 한번 밀어줬는데 구채연이 거둬냅니다. 그리고 우치다가 한 번 더. 아스나요? 바깥발 깎아줍니다. 좋습니다. 왼쪽에 천가람. 1-1 시도. 붙입니다. 가운데 잡고 돌면서 띄웠는데요. 손에 닿았다는 항인데요. 정지현의 슈팅. 높게 솟구칩니다. 네, 현재 주심은 손이 아니었다. 몸에 맞았다는 표시였고 정지현 선수가 끝까지 또
공격을 마무리하고 오는 모습을 보여줬던 화천 K스포였습니다. 네. 하지만 창영 WFC가 이 페널티리 안쪽에서의 최종 수비의 집중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페널티리 안쪽에서 이 볼이 튀다 보면은 핸드볼 파울도 나올 수 있고 또 페널티 파울을 범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있는 창영 WFC입니다. 혼전 상황에서도 실수 없이 계속해서 공을 잘 걷어내고 있습니다. 네. 아스나 침착합니다. 우치다의 압박, 그러나 뒤쪽으로. 자, 정지현 쪽이 계속 열립니다. 좋습니다. 침착하게 밀어주는 정지현. 그리고 뛰어들어갑니다. 천그람. 오른발 반대편. 아, 네. 다시 김유리. 끝까지 김유리가 홈 가져옵니다. 김유리는 볼 컨트롤 능력이 있는 선수죠. 네. 자, 맹다이가 밀어준 공 문은주가 붙입니다만 높이 띄우면서 다시 벗어납니다. 아스난데요? 역습기예요. 자, 빠르게 속도 올리는 우치다입니다. 왼쪽에 이은영 뛰어가고 있죠. 자, 우치다의 전진 직접 맞고 나왔고 세컨볼은 정지현이 가져옵니다. 아, 지금은 우치다가 이은영에게 침투 패스를 넣어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듭니다. 네. 이은영이 대각선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화천 K스포의 뒷공간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급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역습 찬스였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으로 오히려 역습 떠나는 화천입니다. 낫긴 최우정! 점수에 대한 화천 K스포 한 발짝 더 꿈에 그리던 우승에 가까워집니다. 우승 첨보사 최우정이 이번엔 직접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아, 첫 번째 득점에선 도움이었다면 이번엔 본인이 해결하면서 강재순 감독에게 본인을 왜 데려왔는지 한 번 더 보여주는 최우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지현이 천가람에게 밀어줬고 천가람의 낮은 크로스가 정확하게 최우정을 향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최우정은 팀 내 최다 득점자 공동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네. 사실 최우정이 이번 시즌 부상으로 인해서 못 나오는 경기가 종종 있었는데 부상을 회복하고 난 이후에는 본인이 왜 이 대한민국 여자축구의 최정상 스트라이커로 불리는지를 정확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시즌 거의 3분의 1 정도의 기간을 부상으로 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즌 8번째 득점. 네. 최우정의 클래스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강재순 감독이 이 최우정을 데려왔을 때 본인들은 최고의 스트라이커를 데려왔다 라고 말을 했었고요. 자, 잘 빠져나왔는데요. 왼쪽 김유리 속도 올립니다. 창영도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자, 김유리 흔들고 왼발 수비에 걸립니다. 김유리는 사실 풀백으로 주로 나오지만 제가 보기엔 공격적인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 선수거든요. 울산과학대학교 시절엔 또 윙포워드였고요. 그렇죠. 지난 세종과의 경기에서도 윙백으로 뛰었는데 어느 순간 또 쇄도를 해서 슈팅까지 이어가는 장면도 보여줬고 한번 이 김유리 선수가 또 윙어로 뛰는 모습도 보고 싶습니다. 선발로. 네, 그렇군요. 앞으로 커리어가 뭐 많이 남아있는 김유리 선수니까요. 그렇죠. 공격적인 재능을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령이 노려야 할 한방 코너킥 찬스입니다. 오른발로 높게 찼습니다. 가운데 흘렀어요. 다시 해도 뒤쪽에 있습니다. 봅니다. 지금은 몸을 던졌어요. 자, 맹다이의 몸통에 맞은 것 같습니다. 네, 맹다이 선수가 약간은 어정쩡한 이 자세가 되면서 자칫 핸드볼 파울을 범할 수 있었는데 좋은 허슬 플레이로 화천 K스포가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창영도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공격 기회에서는 끝까지 슈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도 후미나가 집중력을 발휘했던 창영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압박하면서 공 가져왔습니다. 목승현. 자, 우치다가 잡고 이수빈. 좋습니다. 짧은 패스로 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은영 뒤로 다시 우치다인데요. 아크 정면에서 공 가져옵니다. 그러나 반칙스러웁니다. 지금은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직접 프리킥을 시도할 수 있는 위치고. 네. 창영도 만약에 전반전에 한 점을 따라간다면 계속해서 이 승부를 여부를 모르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창영은 이 공격 기회를 잘 노려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화천에게 더없이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오늘 경기인데 자, 과연 창령이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 수 있을지. 아마 수원의 팬들은 창령을 정말 간절하게 응원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목승현이 준비하고 있는데 워낙 또 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직접 골문을 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승현과 구채현이 서 있는 창룡의 프리킥 찬스입니다. 자, 목승현이 뭔가 구채현의 귀에 속삭였고요. 네. 둘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화천 K스포인 정보람이 지키고 있죠. 자, 구채현 뜨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뚝 떨어지는 프리킥을 시도해봤습니다만 아쉽게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골문 위로 벗어났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네, 좀 먼 거리다 보니까 힘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죠. 그렇죠. 약간 호날두 혹은 드로그바가 그렇게 뚝 떨어지는 슈팅을 종종 시도했는데 아쉽게 떨어지진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또 중앙 수비가 이 프리킥을 처리하는 장면, 호베르트 카를로스 그리고 한국인 김진규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죠. 네. 다비드 루이스 이름 안 나오나 했어요. 아, 네. 네. 파워 프리킥. 그렇죠. 아, 뚝 떨어지죠, 다비드 루이스도. 네. 자, 우치다도 한번 가봅니다. 창룡이 분위기를 타는데요. 최은지, 김일희 컨트롤하고 목승현에게 올려봐야죠. 자, 후미나가 사이 밀어 넣어줍니다. 윤지현의 수비 그리고 정보람의 클리어. 사실 이제 화천도 멀티 득점을 기록하면서 2대0으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네. 급할 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화천의 강점은 바로 이런 역습에 있습니다. 이정은이 밀고 올라갑니다. 아, 잘 봤어요. 비어있는 천가람 가운데 천가람의 볼 막았어. 세컨볼 밀어냅니다. 오늘 화천의 유효슈팅 정말 많거든요. 네. 웬만한 유효슈팅은 송아리가 막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컨트롤 좋죠. 자, 이은영이 기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구채현 직접 전진. 자, 아, 창룡도 네. 공격 작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에 우치다 뛰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목승현 각도 열고 오른쪽으로 연결됐습니다. 아, 이은영이에요. 비어있는 이은영 오른발 아스날에 맞고 굴러나갑니다. 지금도 이은영 선수가 과감하게 슈팅을 시도해봤고 네. 창룡 러블리FC가 계속해서 슈팅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은 좋습니다만 한 가지 조금 더 바라자면은 경기장을 역습 상황에서 조금 더 넓게 썼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아하. 중원에 많은 선수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화천 K스포 입장에서는 창룡 러블리FC의 역습을 막기가 조금은 여유로운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창룡이 만약에 좌우 측면에 많은 선수들이 뛰어간다면 이 화천 K스포의 수비진이 조금 더 넓게 벌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측면을 조금 더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창룡 WFC입니다. 우치다의 크로스. 자, 헤더로 지켜냈고 다시 천그람이 발에 뻗으면서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네. 자, 그 이 저희가 창룡 골키퍼가 쉬운 거 막은 거 가지고 흥분하는 이유는요. 이 선수가 원래 전문 키퍼가 아니죠. 그렇죠. 사실 이 은퇴를 한번 했었던 선수잖아요. 그렇죠. 네. 심지어 필드 플레이어 출신의 선수고 은퇴를 한번 했었던 플레잉 코치입니다. 송아리 선수는. 네, 지금 창룡의 백현희 골키퍼와 전수홍 골키퍼가 모두 출전이 어렵기 때문에 선발 장갑을 끼고 나온 송아리 코치입니다. 네. 선수 시절은 미드필더였고요. 그런 이 필드 플레이어 출신의 코치가 이렇게 좋은 선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렇게 많은 언급이 들었던 거죠. 그렇죠. 자, 아스나가 오른쪽으로 밀어줍니다. 자, 패스가 걸렸고 김유리 구채현 높은 위치 압박 시작해보는 화천 K스포. 자, 그러나 창룡의 짧은 패스 빌드업 매끄럽습니다. 아, 여기서 조금 넓게 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나 다시 끌었습니다. 왼쪽 측면에 너무 많이 머물러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대 전환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 반대로 빠져나왔는데 압박에 걸립니다. 네, 오늘 천가람 정말 열심히 뛰네요. 네. 몸싸움 강한데요. 반칙 아니었고 플레이 이어집니다. 소유권 화천 K스포. 오늘 화천이 지금 2를 갈고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화천 창룡 WFC가 선수 교체를 가져갑니다. 윤수정 선수가 들어가고 있고요. 오늘 오랜만에 선발 출전했던 유한결 선수가 경기를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네, 아무래도 유한결 선수는 지금까지 후반 교체 선수로 많이 활동을 했었고 오늘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지만 또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안태하 감독이 이른 시간에 교체를 해준 것으로 보이고요. 왼쪽 측면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유한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윤수정 선수가 같은 자리에서 경기를 계속 치러주겠습니다. 네. 화천이 지난 시즌에 문경한테 이 이변의 희생양이 되면서 우승을 놓쳤거든요. 그런 이 이변을 겪어서일까요? 오늘은 정말 이를 갈고 방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미나의 탈압박인데 통과되지 않았고 문은주가 밀고 올라갑니다. 좋아요. 정확한 패스 연결 박스 안쪽 최유정 송아리가 정리합니다. 구채연의 슈퍼 수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1대1 찬스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구채연이 페널티리 안쪽에서 파울 범하지 않고 어깨를 먼저 넣으면서 좋은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그 이전에 문은주의 침투 패스도 기가 막혔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문은주와 최유정 오늘 두 선수의 컨디션이 심상치 않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특별히 더 높은 집중력 화천입니다. 좋아요. 자, 왼쪽 통과됐고 가운데 자 몸을 던졌어요. 그리고 정지현이 밀어냅니다. 지금 센터에 섀도하는 선수만 있었다면은 창룡에겐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아쉽게 중원에 침투하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룡도 조금씩 공격 기회를 만들고는 있는데요. 네. 지금 정규 시간 40분 지나가고 있는데 경주와 수원의 경기 경주가 1대0으로 앞서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과 서울시청의 경기는 또 서울시청이 그대로 1대0으로 앞서고 있네요. 네. 이렇게 끝나면 정규리그 순위는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렇습니다. 자, 많은 팬분들께서 예상하셨던 것과는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최종전 흐름입니다. 네. 화천만 그 이변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 정말 잘 준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사실 창룡도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 있는 경기인데 끝까지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선수들이 여느 때와 같은 몸놀림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창룡은 지난 경기에서도 이미 순위가 결정된 상황이었는데 네. 끝까지 좋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0대0으로 경기를 마쳤고요. 그리고 오늘 1위 팀 상대로 사실 이른 시간에 실점을 했다면 집중력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네네. 하지만 오늘 뛰는 선수들 보면 정말 끝까지 투지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윤수정 선수가 뒤쪽에 넘어져 있는 장면이 약간 보였는데 일단 다행히 잘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군요. 네. 아직 쓰러져 있는 윤수정 선수입니다. 지금 교체 투입된 지 5분도 되지 않았거든요. 네. 자, 창룡 WFC가 계속해서 좀 부상에 신음을 하고 있는데 교체 투입된 윤수정 선수가 지금 부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갈비뼈 쪽에 좀 통증을 호소하는 것 같은데 우리 선수들 리그는 비록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화천은 이 플레이오프나 챔결이 남아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창룡 WFC 같은 경우는 다음 시즌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다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무엇보다 전국체전이 이제 당장 10월에 아 그렇죠. 그리고 또 리그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 양 팀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다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창룡 WFC 입장에서도 리그 순위는 결정이 됐습니다만 또 창룡 바로 옆에 있는 함안에서 열리는 이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을 텐데요. 그렇죠. 또 경상남도에서 열리기 때문에 창룡 WFC 입장에서는 그런 컵대회에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이 또 리그는 아쉬웠지만 이번 시즌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위즈앤의 패스 밀어주었고 오른쪽에서 장전하고 쏩니다. 가운데. 자 돌려놨는데 아스나가 가져옵니다. 아 아스나가 정말 뒤쪽에서 공을 잘 처리해줍니다. 네. 자 통과됐어요 최유정. 사이로 패스 넣어줍니다. 아 좋아요. 패스 받고 지금은 자, 장면 그대로 가는군요. 네. 최유정이 지금 주심을 넉넉히 바라보고 있는데 네네. 원터치 후에 최유정의 이 논스톱 슈팅까지 정말 이 유려한 공격 찬스였거든요. 네. 최은지 선수의 몸에 맞았는데 이것이 손에 맞은 건지 몸에 맞은 건지는 정확히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최유정은 아쉬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손에 맞았더라도 몸에 좀 붙였다라고 본 것 같죠. 네. 또 고의성이 없다고 봤을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무산되긴 했습니다만 최유정 오늘 슈팅 숫자가 정말 많습니다. 아 그리고 최유정과 문은주가 오늘 호흡이 심상치 않아요.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주고받고 정말 언니가노 동생이노 하는 것처럼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최유정이 문은주에게 한 번, 문은주가 또 최유정에게 한 번 그렇죠. 공격 찬스를 또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재순 감독이 제가 이수빈과 신나영이 팀을 떠났을 때
서울시청과의 경기에서 강재승 감독과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수비 쪽에 핵인 신나영 그리고 또 2선 쪽에 핵인 이수빈이 나갔는데 이거 괜찮냐 네. 했는데 이 강재승 감독이 아 선수들의 꿈인데 막을 수는 없잖아요 하면서 그렇죠. 없어도 우승 도전은 계속해서 해봐야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 이렇게 몸소 증명하는 모습이 정말 WK리그의 명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문은주가 아파하고 있습니다만 소유권은 창녕 쪽으로 선언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화천 K스포가 지금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이번 시즌에 부상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전반전 추가 시간 2분이 이렇게 주어지겠습니다. 또 부상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사실 3위까지 순위가 쳐져 있었던 적도 꽤 길었고요. 네. 하지만 강재순 감독이 끝까지 팀을 끌어올렸습니다. 예, 강재순 감독이 또 나름 연배가 있는 베테랑의 감독인데 예, 화이트데이 때 선수들에게 사탕 선물을 줄 정도로 예, 스위트한 감독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어떻게 아세요? 예, 제가 또 조사를 네, 뒷조사를 열심히 오, 했습니다. 네. 오, 지금은 네. 저희가 화이트데이 이야기를 하다가 네. 하얗게 질려서 정보란 골키퍼가 공을 바깥으로 걷어냈습니다. 자, 아스나에게 연결이 됐고요. 왼쪽까지 공을 배급해줍니다. 정지현. 사이 패스 넣어줍니다. 이번에도 천가람입니다. 네. 자, 두 명 사이 돌파되지 않았고요. 네. 진현정. 네, 진현정 선수도 오른쪽 풀백 자리를 이제 완전히 좀 주전 자리를 꿰차고 있죠. 네, 확실히 적응을 한 모습이고 그리고 이 오버래핑 부분에서는 약간은 또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수비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수비수로서 상대의 공격을 잘 막아내고 있는 진현정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아마 진영전 선수가 계속해서 이 오른쪽 풀백으로서 경험을 쌓는다면 공격적인 능력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선수고요. 그렇죠. 사실 이 풀백의 공격적인 능력은 또 적극성에 굉장히 많이 좌우하잖아요. 그렇죠. 자 윤수정의 수비가담 공을 바깥으로 보내줬습니다. 사실 요즘 현대축구에서 풀백의 중요성, 윙백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고 네. 좋은 윙백 찾기가 상당히 힘든 시점인데 오늘 화천 K스포의 캡틴이죠 정지현. 아하. 이 윙백의 정말 전형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또 이 개인적인 부탁을 지금 자 그런데 우치다입니다. 킬러예요 우치다. 자 화천 킬러가 나섭니다. 오른쪽으로 벌려줍니다. 이은영 마지막 공격 기회거든요. 침착하게 맹다이의 발에 걸립니다. 다시 정지현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공을 지켜냈고 이렇게 전반전의 끝이 납니다. 리그 우승을 향한 화천 K스포의 도전 전반전 아직까지는 순항 중입니다. 창녕 WFC를 상대로 2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네, 화천 K스포 입장에서는 정말 100% 만족할 만한 전반전이었고 이른 시간에 최우정 선수가 올린 공을 문은주 선수가 날카로운 헤더 득점으로 연결하면서 득점을 터뜨렸고 창녕 WFC 역시나 화천 K스포의 공격을 잘 막아냈습니다만 역시 우승 천부사 최우정이 추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화천 K스포가 2대0으로 앞선 채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는 화천 K스포와도 홈팬들에게 멋진 마지막을 선사해주길 원하는 창녕 WFC. 후반전 역시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잠시 후에 후반전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창녕입니다. 득점이 나왔습니다. 오늘 홈 마지막 경기인데 이 홈구장을 찾아준 팬분들의 기쁨을 선사할 수 있는 엄청난 득점이 터졌습니다. 네. 후방에서 정말 양질의 패스가 한 차례 있었고요. 그 패스를 김민수가 받고 그대로 로빙슛 정영아가 끝까지 쫓아가 봤지만 정영아 선수가 받긴 좀 어려웠죠. 일단은 후방에서 가는 패스가 너무나도 날카로웠고요. 패스의 지점이 골키퍼가 나오는데 애매한 지점으로 정확하게 떨어지면서 편안하게 슈팅을 가져갈 수 있었고 슈팅의 강도도 적절하게 떨어지면서 수비수가 끝까지 따라갔지만 살려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경례 세리머니까지 보여줬었고 문경상무의 홈팬들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홈 마지막 경기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문경상무 선수들이 정말 잘 준비를 했다고 들었는데 먼저 포문을 열면서 그렇습니다. 네. 송다이가 왼쪽 김민진에게 박예나 빙글 돌면서 줄 곳을 찾고 있는데요. 침투에 들어가는데요. 왼발로 한 번에 최다경 쪽을 잘 바라봤습니다. 최다경 게 드리블 칠 수 있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들어가고 있고요. 최다경 오른발 각도 기회인데요. 왼발로 들어갑니다. 문경상무 여기서 득점. 이렇게 스코어 2대0으로 만들어내면서 양서영의 득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경성무가 전반전에만 2대0 2골차로 앞서 나가게 되고 순식간에 이 경기의 흐름을 다시 한번 자기들의 것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서영이 이렇게 득점을 하면서 리그 5호 골을 기록하게 됐었고요. 문경성무 팀 내에서 이제 노진영과 더불어 팀 내 득점 1위가 되고 있는 양서영입니다. 이번 시즌 리그 5호 골을 이렇게 달성을 하게 되고 여기서 사실 최다경의 드리블이었는데 양성 선수가 직접 슈팅을 가져가면서 왼발 구석 김덕구 키퍼를 뚫어내는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다경이 잘 들어갔지만 한 차례 밀렸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자연스럽게 패스가 되면서 기가 막힌 슈팅을 기록했었던 양서영이었고요. 김도영 골키퍼가 무문히 던져봤지만 김도영 골키퍼 바로 옆쪽으로 바운드가 되면서 들어갔습니다. 사실 양서영 선수가 왼발 스윙이 워낙에 절묘한 코스로 들어가기로 했지만 골키퍼 입장에서는 자신의 앞에서 바로 바운드되는 슈팅을 막아낸 게 정말 까다롭거든요. 그렇죠. 양서영 선수가 정말 예리한 슈팅을 때려내면서 스코어 2대0으로 팀에게 귀중한 추가골을 안겨다줬습니다. 문경상무가 지금 1년 반이 지난 상황에서 지금 2대0을 앞서 나가고 있고요. 다시 한번 뒤에서 슈팅 갈 수 있어요. 자,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줬습니다. 격하와 오른쪽으로 전대. 이제는 크로스 타이밍인데요. 이세진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안 됐죠. 왼발 슈팅 막아냈고 다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득점 격하와. 경주 한수원의 큐카와가 오늘도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2대! 큐카와가 정말 귀중한 시간에 만의 골을 터뜨리게 됐고요. 6경기 연속골 엄청난 수치 리그 22호 골로 다시 한번 신기록에 도전하는 상황을 만들어졌고 팀으로 봤을 때도 다시 한번 격차를 한 골차로 좁혀내면서 추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점수는 1점차. 경주한손 입장에선 어떻게든 빠르게 따라가야 됐었던 상황인데 교과가 끝까지 세컨볼을 놓치지 않고 득점까지 연결을 했었고요. 사실 여기서 크로스 자체가 워낙에 예리했고요. 뒤쪽에서 슈팅이 한 차례 막혔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확실한 처리가 되지 못했고 역시나 이 골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교과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골문 안쪽으로 정확하게 슈팅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의 슈팅은 조하나 골키퍼의 멋진 선방에 막혔었는데 이 세컨볼 쿠카가 놓치지 않죠. 골 냄새 하나만큼을 정말 잘 맞는 선수입니다. 골 개터라고 할 수 있는 이 쿠카의 득점. 리그에서 벌써 22개의 득점입니다. 사실 이 22골이라는 수치가 엄청난 수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시즌이 종료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김혜지 높게 올려줬습니다. 헤더! 다시 한 번! 그대로 들어갑니다! 경주 한수원 25회 득점! 이렇게 동점을 기록하고 있는 경주 한수원! 이 경기가 동점이 만들어집니다. 경주 한수원이 기어코 2대2 균형을 맞춰놓으면서 다시 한번 본인들의 목표인 승점 3점을 위해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25회 득점이 나왔었는데 그 전에 교카와의 슈팅이었거든요. 교카와의 슈팅은 25회 그대로 받고 밀어서 넣었습니다. 다시 한번 골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교카와의 헤더였고 이 볼이 공교롭게도 25회 발에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아라 골키퍼 입장에서는 확실히 역동적에 걸리는 상황이 됐고 비어있는 골문으로 득점을 만들어 넣습니다. 이렇게 역동작이 걸리면 막을 수 없죠. 수비도 끝까지 쫓아가서 볼을 걷어보려고 했습니다만 이시우 선수의 마무리가 워낙에 집착했고요. 이렇게 되면 경주 한수원이 빠르게 또 동점에 성공하면서 남은 시간 또 역전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문경성무 입장에서는 2대0의 스코어에서 결국에는 두 골차 상대에게 동점까지 허용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시우는 리그 3호 골을 그런 소유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아야카가 서예진에게 정확한 롱패스 찔러줬고요. 나희 잡습니다. 홍혜지의 수비 작게 내줍니다. 전은아 내줬고 강철! 강철임의 원더골입니다. 이 중요한 경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강철임 선수의 기가 막힌 터치와 빈 공간에 정확하게 슈팅을 꽂아 넣는 강철임 선수의 완벽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인천에서 보냈던 정말 오랫동안의 시간. 하지만 이제는 수원의 선수로서 강채림이 중요한 선제골에 원정 팬들에게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터치 보세요. 와, 터치와 슈팅까지 이어지는 이 장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원이 계속해서 아기자기한 플레이가 살아나려고 하는 과정이었는데 여기서 강채림이 방점을 찍었고요.
아, 네. 사랑을 네, 원정 팬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 이전부터 이 골문 앞에서의 세밀한 원투 패스들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승으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최유정의 오른발 갑니다. 오른발 들어갔어요. 최유정의 득점. 스코어 1대0으로 화천 캐스퍼가 먼저 앞서나갑니다. 자, 경기 초반에 사실 이렇다 할 득점 차스를 잡지 못했던 화천이었는데 결국 최유정의 프리킥으로 먼저 앞서나가는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화천입니다. 아, 정말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냈던 화천이었고요. 오른발로 이 감겨서 들어가는 궤적 자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화천 느낌표 셀 수 없습니다. 이야, 기가 막히네요. 이 정도 거리에서 이 정도 궤적이면 제 아무리 류지수 골키퍼라고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동료들의 축하를 받는 최유정, 이 선수가 어쩌면 화천을 우승으로 정말 이끌 수도 있겠습니다. 오, 들어갑니다. 무경상무 여기서 득점. 이렇게 스코어 2대0으로 만들어내면서 양서영의 득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경상무가 전반전에만 2대0 득골차로 앞서 나가게 되고 순식간에 이 경기의 흐름을 다시 한번 자기들의 것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서영이 이렇게 득점을 하면서 리그 5호 골을 기록하게 됐었고요. 문경상무 팀 내에서 이제 노진영과 더불어 팀 내 득점 1위가 되고 있는 양서영입니다. 이번 시즌 리그 5호 골을 이렇게 달성을 하게 되고 여기서 사실 최다경의 드리블이었는데 양성 선수가 직접 슈팅을 가져가면서 왼발 구석 김대호 골키퍼를 뚫어내는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다경이 잘 들어갔지만 한 차례 밀렸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자연스럽게 패스가 되면서 기가 막힌 슈팅을 기록했었던 양성이었고요. 김도영 골키퍼가 몸을 던져봤지만 김도영 골키퍼 바로 옆쪽으로 바운드가 되면서 들어갔습니다. 사실 양성 선수가 왼발 스윙이 워낙에 절묘한 코스로 들어가기로 했지만 골키퍼 입장에서는 자신의 앞에서 바로 바운드되는 슈팅을 막아내기가 정말 까다롭거든요. 그렇죠. 양성 선수가 정말 예리한 슈팅을 때려내면서 스코어 2대0으로 팀에게 귀중한 추가골을 안겨다줬습니다. 문경상무가 지금 1년 반이 지난 상황에서 지금 2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고요. 다시 한번 뒤에서 슈팅 갈 수 있어요. 자,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줬습니다. 격하와 오른쪽으로 전대. 이제는 크로스 타이밍인데요. 이세진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안 됐죠. 왼발 슈팅 막아냈고 다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됐죠. 격하와 경주 한수원의 큐카와가 오늘도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2대! 큐카와가 정말 귀중한 시간에 만의 골을 터뜨리게 됐고요. 6경기 연속골 엄청난 수치 리그 22호 골로 다시 한번 신기록에 도전하는 상황을 만들어졌고 팀으로 봤을 때도 다시 한번 격차를 한 골차로 좁혀내면서 추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점수는 1점차. 경주 한수원 입장에선 어떻게든 빠르게 따라가야 됐었던 상황인데 교코야가 끝까지 세컨볼을 놓치지 않고 득점까지 연결을 했었고요. 사실 여기서 크로스 자체가 워낙에 예리했고요. 뒤쪽에서 슈팅이 한 차례 막혔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확실한 처리가 되지 못했고 역시나 이 골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교코야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골문 안쪽으로 정확하게 슈팅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의 슈팅은 조하나 골키퍼의 멋진 선방에 막혔었는데 이 세컨볼 쿄카가 놓치지 않죠. 골 냄새 하나만큼을 정말 잘 맞는 선수입니다. 골 게터라고 할 수 있는 이 쿄카의 득점. 리그에서 벌써 22개의 득점입니다. 사실 이 22골이라는 수치가 엄청난 수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시즌이 종료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김혜지 높게 올려줬습니다. 헤더! 다시 한번! 그대로!
들어갑니다. 경주와 수원 25회 득점. 이렇게 동점을 기록하고 있는 경주와 수원. 이 경기가 동점이 만들어집니다. 경주한 수원이 기어코 2대2 균형을 맞춰놓으면서 다시 한번 본인들의 목표인 승점 3점을 위해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아, 25회 득점이 나왔었는데 그 전에 교카와의 슈팅이었거든요. 교카의 슈팅을 이적을 그대로 받고 밀어서 넣었습니다. 다시 한번 골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교카와의 헤더였고 이 볼이 공교롭게도 25회 발에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아라 골키퍼. 네, 다시 창녕 스포츠파크로 돌아왔습니다. 창녕 WFC와 화천 K스포의 리그 최종전이 펼쳐지고 있는 오늘 경기 2대0의 스코어로 화천이 앞서 있습니다. 후반전 창녕은 분위기 반전이 좀 필요하겠죠? 네, 창녕 WFC 같은 경우는 후반전 초반에 만약에 따라가는 점수를 만들어낸다면 또 이변의 가능성을 되살려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그렇기 위해서는 이 화천 K스포의 중원 압박을 뚫어내야 됩니다. 화천 K스포가 전방의 라인을 올리면서 공을 이 뺏긴 후에도 강하게 압박하면서 창녕의 역습을 저지했거든요. 네. 이 과정에서 창녕의 공격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걸 뚫어낸다면 창녕 WFC 역시나 기회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생각했을 때 창녕 WFC는 이번 시즌 굉장히 쉽지 않은 흐름이었고 특히 마지막 경기 부상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전 그래도 꽤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일단 올라가서 또 코너킥 장면에서도 어떻게든 슈팅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또 이 이은영 선수의 슈팅도 있었고 우치다 선수의 역습 장면도 있었습니다. 톡톡히 보여주는 장면을 보여줬던 창녕 WFC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45분의 정규 시간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왼쪽에 화천 K스포, 오른쪽에 창녕 WFC가 서 있습니다. 아, 지금 김지원 캐스터가 마지막 45분이라고 했는데 네. 감회가 새롭네요. WK리그 이번 2024의 마지막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정규리그는 네. 마지막입니다. 아, 정말 우리 선수들도 열심히 달려왔고 네. 저희 중계진도 열심히 달려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은영 돌아섰습니다. 패스 연결. 자, 어렵게 밀어 넣어줬는데요. 수비가 가져옵니다. 창녕은 일단 후반 초반에 라인을 전반보다는 바짝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최유정이 왼쪽으로 공을 보내줍니다. 천가람이 공 잡습니다. 아, 오늘 왼쪽의 천가람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천가람의 크로스. 구치열의 헤더. 다시 쫓아갑니다. 공 먼저 따내고 있는 윤수정. 일단 창녕은 지난 세종과의 경기에서도 전반전보단 이 후반전 초반에 라인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세종 역시나 그 장면에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창녕 역시나 공격을 한다면 또 멋진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득점을 기록할 필요가 있는 창녕 WFC입니다. 네. 자, 이렇게 화천을 종종 수비 라인으로 내려앉게 만들었던 창녕인데요. 다시 한번 공격을 조립해봅니다. 사실 창녕 WFC가 이번 시즌 득점이 11득점이거든요. 네. 그 와중에 세 골을 화천에게 넣었습니다. 그만큼 화천에게는 득점력으로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창녕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후미나가 좁은 공간 밀고 들어갑니다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 최은지가 다시 공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화천 같은 경우는 일단 전반전 강재선 감독이 상당히 만족할 만한 그리고 화천 팬들 또 화천 선수들 모두 다 만족할 만한 이 전반전을 보냈기 때문에 네. 후반전은 한층 여유롭게 경기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화천 K스포 선수들은 다치지 않는 것 그리고 뭐 불의의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이 남은 45분의 또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되겠죠. 네, 또 경주와 수원의 경기 아직까지 경주가 앞서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위즈는 좀 공간이 많습니다만 오프사이드입니다. 네, 부심의 깃발이 먼저 올라가 있었네요. 전반전에 사실 이 위즈현 선수가 본인의 주로 나오는 위치가 아닌 오른쪽에서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천가람 선수의 모습이 좀 더 많이 보였거든요. 네.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위즈현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원래 이 오른쪽 자리는 사실 최정민 선수의 자리잖아요. 아, 너무 잘했죠, 최정민 선수도. 네. 이번 시즌 정말 8골을 넣고 그리고 최우정 선수와 더불어서 팀 내 최다 득점자인데 아쉽게 최정민 선수는 오늘은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네, 경고가 또 3경기 연속 경고를 받으면서 네. 참 드문 장면이에요.
또 물론 이 챔피언 결정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또 마지막 리그를 잘 쉬면서 챔피언 결정전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윤지연 자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목승현 자 띄워줬고요. 왼쪽으로 네. 공이 이어집니다. 정지현의 전진 패스. 자 뒷공간 뛰는데요. 옵사이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에 최우정입니다. 자 천천히 접근. 박산 왼발. 오 지금. 또 다시 컨트롤 해냅니다. 이번에도 발로 막았던 송아리입니다. 신개념 선방을 보여주고 있는 송아리 골키퍼라고 해야겠죠. 네, 골키퍼 필드 플레이어, 필드 골키퍼 플레이어. 네. 아 뭐 플레잉 코치. 골키핑 코치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사실 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멀티플레이어는 유상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유상철이 본인이 인터뷰를 했을 때 골키퍼 빼고 다 해 봤다 그랬는데 네. 아, 송아리 키퍼는 키퍼까지 해 봤습니다. 자, 오른쪽에 윤시현 길게 띄워 줬고요. 패스를 다시 한번 끌어내면서 네. 창경WFC가 소유권을 이어갑니다. 자, 밖에 보고 있는 화천인데요. 일단 빠져나옵니다. 자, 이정훈이 또 한번 끌어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화천의 중원 압박이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 중원에서 이정훈과 이 아스나가 공을 끄는 후에 위즈은과 천그람이 양 측면에 있기 때문에 곧바로 벌려주는 플레이를 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또 이 중원에 최우정과 문은주가 있기 때문에 중원의 수비에 집중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측면에 집중을 하자니 가운데가 비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런 게 또 강재순 감독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수비와 공격의 주축 선수가 빠져나갔던 화천 K4의 후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팀을 잘 재정비했고 있는 선수들로 오히려 더 좋은 경기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강재순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으로 차분하게 공을 또 보내고 있는 화천입니다. 양쪽 측면을 잘 활용하고 있고요. 사이패스 끌어집니다. 이 장면에서 창령은 빠르게 나와야 됩니다. 네, 지금은 최은지의 패스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하프라인 넘어섰고 윤수정 빙글 돌면서 다시 가운데. 네, 경기장을 좀 넓게 쓸 필요가 있겠죠. 김일애가 좁혀 들어옵니다. 네, 마땅히 줄 곳이 없었습니다. 확실히 창영러블리FC는 후반전 들어서는 항상 김유리가 조금 더 높게 올라서서 공격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수빈이 오히려 내려왔고 김유리가 높은 위치에서 거의 이선 작업을 해주고 있는 창영러블리FC입니다. 그렇군요. 이수빈 선수도 뭐 멀티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사실 지난 경기에서 이수빈이 비록 취소됐긴 했습니다만 헤더 득점을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네. 창영러블리FC 또 후반 막판에 들어서는 이 이수빈의 머리를 노린 공격 장면도 종종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령의 이 선수들을 보면 특징이 젊은 선수들이라는 것도 있지만 멀티플레이어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감독이 잘 조합만 한다면 또 언제든 올라갈 수 있는 팀입니다. 자, 그런데 위지은의 기가 막힌 침투가 여기서 있습니다. 좋습니다. 박스 안쪽 위지은 오른발 뚫어냈어요. 점수는 3-0까지 화천이 리드를 벌립니다. 아, 후반전 역시나 10분도 되지 않은 시점 전반전엔 천가람이 더 많이 보였다 그랬는데 네. 후반전 위재은이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킬러 본색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 측면 넓게 열린 공간으로 위재은은 뛰었고 최유정은 그런 위재은에게 패스를 넣어줬습니다. 네, 지금 컵백을 내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송아리 선수의 머리 위를 보고 정말 강력한 슈팅을 보여줬고 이 공은 송아리 키퍼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슈팅이었습니다. 이건 뭐 송아리가 아니라 원래 전문 골키퍼들이 와도 막기 힘든 슈팅이었어요. 또 귀여운 세리머니까지. 아 정말 화천이 세 골을 넣으면서 우승의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네요. 이제 수원FC 위민이 역전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다섯 골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아직까지 경주와 수원의 경기는 1-0이 유지되고 있고요. 아 화천이 지난 시즌에 그 아쉽게 놓쳤던 꿈을 이렇게 이루기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화천 K스포 선수들도 아마 지난 시즌에 얼마나 가까이 갔었는지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마지막까지 방심을 놓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창령이 또 아픔을 줬던 팀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또 방심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올라오면서 끊었습니다. 윤지현 밟았고요. 지금은 자 빼앗아냅니다. 잘습니다. 우치다. 자 몸에 맞았는데요. 이은영 다시 박스 안쪽. 잘 잡았어요. 이은영의 크로스에 가운데 이수빈. 다시 공격이죠. 이수빈 키 좋습니다. 네. 자, 오른쪽에 이은영. 좁혀 들어옵니다. 직접 해보나요? 자 여러 제 쳤어요. 정지훈 수비 뚫어내고 오른발 벗어납니다. 이은영이 크로스를 시도했다가 이번엔 직접 가운데로 꺾어 들어오면서 슈팅까지 시도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장면에서도 창용 WFC 한번 유심 있게 지켜볼 점이 이수빈 선수가 또 어느새 올라와서 헤더 작업을 보여줬단 말이죠. 네. 공격 찼을 때는 이수빈이 올라와서 헤딩까지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창년에 멀티플레이어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공격들이 창령의 매력입니다. 아 그렇죠. 네, 이은영도 또 중원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가서 크로스 올려주기도 하고 그 빈 공간을 어느새 이수빈이 채워주기도 하고요. 아 창령도 정말 아쉽게 최하위에 처져 있긴 하지만 매력적인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창령의 축구를 또 명쾌하게 또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참 많은 선수들을 다양한 포지션에 기용을 하고 있는 안태화 감독입니다. 송아리 키퍼도 정말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고 있죠. 네. 네. 가장 다양한 것 같아요. 네. 네. 스로인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자, 그러나 중원에서 공 가져오고 있는 창령입니다. 진현정이 밀어줬고요. 이수빈. 오른쪽에 구채연. 자, 지금은 또 김일희 선수가 아래로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네. 사실 창영 WFC의 경기를 보면 전반전 포지션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후반전 포지션은 정말 예측이 불가할 정도로 김유리, 이수빈 특히 이 두 선수의 포메이션이 정말 시시각각 바뀝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윤지현이 돌려놨는데 김유리가 또 튀어나오면서 끊었어요. 자 그러나 이 한 끗의 정교함이 약간씩 아쉽습니다. 네. 화천 역시나 이제 라인을 무리해서 높이진 않고 있고요. 네. 어느 정도 체력적인 안배와 그리고 경기 운영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이로 목승현이 헤집고 들어가서 좋아요! 막았어요! 정보람은 한 골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 정보람 선수 이 공을 막아냅니다. 목승현 선수의 슈팅이 뚝 떨어지면서 골문에 빨려 들어갈 뻔했는데 정보람의 이 핸드터치 하나로 골대 맞고 나가는 슈팅으로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자, 창령의 가장 위협적인 슈팅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게 됐고 김세현과 윤현지 선수가 함께 투입이 되면서 진현정 그리고 최현지 선수가 경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창령입니다. 아, 화천 K스포 정보람 보람 넘치는 선방을 보여줬어요. 네. 네. 보람차입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아니 뭐 괜찮아요. 뭐. 네. 최종선이나 좀 신이 났습니다. 맨날 네. 그러잖아요. 네. 자, 창령의 코너킥 갑니다. 니어 포스트 지켜냈고 이번에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아, 창령도 후반전 들어서 조금씩 골문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네. 연이어서 코너킥 상황에서도 헤더까지 이어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화천의 골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이 석점차기 때문에 뒤집긴 조금 어려운 스코어일 수 있어도 창영 WFC 입장에서도 홈에서 열리는 마지막 리그 경기이기 때문에 팬들에게 득점을 하고 싶은 마음을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득점으로 경기를 마치는 것과 또 득점을 하고 마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은영 선수의 마지막 득점을 끝으로 창령팀에 아직 득점이 없기 때문에 네. 또 팬들에게 오랜만에 이 가뭄의 단비처럼 득점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창령 러블FC입니다. 그렇습니다. 윤현지가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컨트롤 보여줬고요. 돌아서는 이수빈 전진 패스. 이렇게 적극적으로 앞으로 공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가 비록 현장에서 중계를 보내드리고 있진 않지만 네. 이 현장의 응원 소리가 저희의 이 헤드셋에 들어오는데 정말 창영 WFC 팬들은 그 결과에 관계없이 그리고 순위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선수들을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화천 K스포의 빌드업 또 한 번 부드럽게 상대 진영으로 넘어왔습니다. 정지현. 아 오늘 정지현과 천가람도 상당히 좋아요. 네 오른발 슈팅 수비가 막아냈습니다. 윤현지
지금 청가람도 스코어가 어느 정도 벌어졌기 때문에 과감하게 본인이 하고 싶은 슈팅을 시도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이 점수차가 벌어지게 되고 여유가 생기면 오히려 공격수들은 재능을 더 발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하고 싶은 플레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자신감이 드러난 플레이를 보여줬던 천가람입니다. 사실 이 천가람 선수가 리그 1년차, 2년차 활약이 정말 좋았습니다만 아직 골은 한 골밖에 없거든요. 네. 자, 밀고 들어갑니다. 박스 한 초! 때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에 천가람이 있다면 이번 시즌엔 창령의 이은영인데, 네, 또 지난 시즌 1순위, 이번 시즌 또 1순위가 이렇게 맞붙은 경기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1라운드 1픽 간의 맞대결이 네.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자축구의 미래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네. 현재이자 미래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국가대표에 계속 또 발탁이 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자, 위지현 넘어졌는데요. 그대로 갑니다. 홈이다. 이은영, 공 빼앗겼고요. 아, 정말 이은영 선수 전방에서부터 3선까지 창령의 이 거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종 수비만 맞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거의 모든 구장에 누비고 있어요. 그리고 이은영이 거의 전 경기 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맞죠. 체력적으로도 정말 이 잘 준비된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만약 이은영이 이 관리를 잘 받고 또 본인의 완벽한 포지션에서 뛰었다면은 얼마나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을까도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은영 선수를 어떻게 또 성장을 시켜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팬분들도 많은 생각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 국가대표에서는 부족한 수비수 포지션에 키가 큰 이은영 선수를 또 기용을 하기도 하고, 네. 윙백으로도 나섰던 이은영 선수. 사실 송아리 골키퍼가 지금 워낙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은영 선수 역시 이번 시즌에 정말 골키퍼 빼고 안 뛰어본 포지션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이 국가대표에 갔을 때 수비수를 맞는 것을 보고 네. 정말 놀랐고요. 자, 지금 이은영입니다. 이은영이에요. 아, 벗어났어요. 페널티 안쪽에서 이은영의 과감한 발리였는데 아쉽게 벗어났지만 이은영의 이런 자신감 있는 플레이 너무나 좋습니다. 자, 떨어지는 공에 그대로 힘을 실어봤던 이은영이었는데 만회 골 찬스 이렇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창령 WFC 팬들은 마지막 이번 시즌의 마지막 45분 경기지 않습니까? 네. 아, 후반전 지금까지 상황을 보자면 그래도 실망보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후반전 15분의 경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뒷공간으로 최우정 뛰는데요. 다시 공 가져오는 윤수정. 지금 수비 상당히 좋았어요. 네. 구채영과 윤수정이 잘 콤비 플레이 맞추면서 최유정을 잘 막아냈고, 그리고 뒤돌아오는 선수까지 잘 방어했던 창령 WFC입니다. 우치다가 측면으로 빠져서 공 내줍니다. 그러나 자, 오히려 화천의 역습 통과됐습니다. 넘어집니다. 네. 이거 빠르게 올라가 봐야겠죠, 창령 WFC. 네. 지금 올라가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치단데요. 왼쪽 김유리. 자, 김유리 측면 지역. 자, 목승현이 꺾어줬습니다. 네, 약간 고립된 위치인데. 네. 아, 아스나도 정말 열심히 뛰어줍니다. 여기까지 도움 수비를 왔어요. 아스나도 이번 화천에서 우승한다면 WK리그 온 후에 첫 우승이지 않겠습니까? 아, 맞아요. 네. 네. 이적해서 또 우승컵까지 들어올릴 수 있는 아스나입니다. 지금 뭐 축구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을 선수들은 눈앞에 두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정말 11년간 인천 현대제철 선수들만이 누릴 수 있는 우승의 기쁨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하지만 그 외의 팀 선수들이 유일무이하게 누릴 수 있는 이번 이 디벨론 WK리그가 되고 있는데, 아, 화천 선수들은 정말 지금 뭔가 간절한 마음으로 뛰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벅차는 마음을 또 억누르면서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을 것 같고요. 네. 김유리. 김유리 선수도 정말 많이 뛰고요. 네. 창령 WFC는 사실 알고 있거든요. 네. 이 역 WK리그 역사에 남을 경기고 본인들이 이 역사의 조연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네네. 정말 끝까지 열심히 이 드라마를 빛내주고 있습니다. 자, 위지은이 오른쪽 밀고 들어갑니다. 오른발 직접. 이번엔 많이 벗어났습니다. 네. 과감했네요, 위지은. 네. 네. 이재훈 선수도 이제 본인들이 하고 싶은 플레이를 웬만큼 다 하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이 박정 캐스터가 조금 전에 좀 이야기를 해준 대로
창녕 WFC도 물론 이 역사적인 순간에 조현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현이 끝까지 정말 투혼을 다해서 싸운 조현이면 더 멋지게 또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할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뛴 조현이 있기에 또 우승팀이 빛날 수 있는 거고요. 네. 창녕의 오늘 경기는 오히려 화천에 더 빛나게 해주고 본인들도 더 빛나게 해줄 수 있는 투혼 넘치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30분 가량 남아 있습니다. 네. 자, 밀어줬고요. 정지현 뛰어갑니다. 낮게 연결. 박사 쪽 접고 그러나 자, 길게 밀어낸 공 가져오고 있는 이은영입니다. 이 장면에서 빠르게 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네! 아, 태클 두 번째 태클. 아, 아스나가 좋은 태클이었어요. 아스나 공을 가져왔고 왼쪽으로 공 이어줍니다. 최우정 천가람 열렸어요. 잡고 천가람! 자, 두 명의 수비가 문을 아, 닫았고 이거 다시 위재은이네요. 네! 컵백은 걸립니다. 구채연도 정말 좋은 수비수입니다. 그러네요. 최하위 팀에 머물러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곽광을 못 받는 것이지 구채연이 막아낸 득점도 상당히 많아요. 네. 사실 백현희 골키퍼도 굉장한 선방으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네. 구채연도 좋은 수비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창녕은 정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팀이고 이 화천 K스포도 전북 K스포부터 이어져 왔는데 이 최하위에 떨어졌던 적도 있고 부진했던 적도 있습니다만 결국 이렇게 끝까지 한 끝에 우승컵을 목전에 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창녕 WFC도 정말 언젠간 또 화천 K스포처럼 성장을 해서 우승을 할 수 있는 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경주와 수원의 경기가 1대0 경주한 수원의 리드로 좀 이어지고 있어서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화천의 우승 가능성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네. 아, 지난 시즌 정말 문경상무에게 덜미를 잡혔고 네. 그리고 최종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아, 우승을 놓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말 이 화천에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사실 최종전에서 두 번째 경기에서 문경전에서 패배 그리고 마지막 경기도 수원FC 위민이랑 무승부를 거두면서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어부지리 성격으로 인천현대제철이 우승을 네, 그렇습니다. 가져갔던 작년이었는데 올해 화천은 확실히 달라져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천가람의 패스 연결 구치현 바깥으로 오버래핑 정지현 전방에서 빠르게 끌어줍니다. 네. 사실 왼쪽 풀백에 장슬기라는 이 국가대표 풀백이 있습니다만 정지현도 정말 그에 못지않게 윙백으로서의 역할은 교과서적으로 잘 해내는 수비수입니다. 제가 사실 전반전에 드리려다 못 드렸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번 시즌 베스트 11을 뽑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아, 네. 이 레프트백 자리를 장슬기를 써야 되는지 이 정지현 선수를 써야 되는지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장슬기 선수를 포지션 변경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아주 치트키긴 합니다. 네, 둘 다 쓸 수 네. 있는. 그렇죠. 위재은 오른쪽에서 또 한 번 좁혀 들어오면서 패스 넣어줍니다. 아, 좋아요. 지금 패스도 너무 좋았죠? 네. 등짐에서 천가람 수비에 성공했고 바깥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녕의 이 최종 수비 라인의 집중력도 정말 계속해서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김세영의 좋은 수비가 나왔고요. 네. 창녕 선수들이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점수차가 많이 나고 있고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경기력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창녕의 가능성이 넘치는 선수들도 많았고 네. 손아연 선수가 또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아, 이제 또 아이코 포트볼이라는 스웨덴 네. 팀에서 뛰고 있는 손아연 선수죠. 또 창녕 출신의 선수고 드래프트 1순위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충분히 또 언젠간 빌드업을 한다면 리그 상위권에 있을 수 있는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유리가 반대편 전환해 줬는데요. 아, 약간 목승현의 터치가 튀었습니다. 네. 지금도 빌드업 과정은 좋았죠. 그렇죠. 창녕의 빌드업 작업은 잘 가지만 페널티리 안쪽에서의 마지막 세밀한 부분에서 조금은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것은 네. 이 공격적인 전술의 다양성이 조금 부족함일 수도 있고 또 선수들이 중원에 좀 몰려 있는 탓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이 이은영 선수에게 좀 많은 공이 집중된다는 점이 창녕 WFC에게 약간의 또 아킬레스건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은영이 잡을 때 우치다가 잘 돌아가주고 또 우치다가 잡을 때 이은영이 잘 뒷공간을 잘 봐주고 또 김유리가 가끔 쇄도를 하면은 위협적인 장면이 잘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 여러 선수들이 좀 빛날 필요가 있는 창룡이고요. 네. 자, 왼쪽에서 휘저었던 천가람이었습니다. 자, 크로스 연결 가운데로 갑니다. 좋습니다. 헤더 일단 밀어냈고 송아리 키퍼 나와 있어요. 네. 네. 그냥 본인이 하네요. 오, 자, 끌어줬습니다. 아, 그 장면이에요. 최유정. 최유정 왼발 왼쪽으로. 자,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습니다. 역구물이었죠. 네네, 역구물이군요. 어? 들어갔나요? 어,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네 번째 득점이 터졌습니다. 최유성은 시즌 9호 골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저희가 착각을 했는데 아,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아, 제자리에서 가마차는 정말 아주 아름다운 궤적의 슈팅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역구물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정말 바깥쪽에서 감아 들어가는 슈팅이었고요. 이렇게 되면 최우정이 팀 내 최다 득점자로 올라가게 됩니다. 와, 이것도 역시 송아리 골키퍼를 탓할 수는 없는 장면이고요. 네. 바깥에서 들어갔습니다. 네네. 마치 요즘 야구에서 스위퍼라고 하죠. 스위퍼요. 네, 스위퍼의 궤적이었습니다. 네. 아, 지금 최우정의 왼발에서 또 한 번의 득점이 터집니다. 스코어 이제 4대 0이 됐고요. 자, 창룡 만회하기 위해 나섭니다. 네, 김이. 이제 창룡은 뭐 자, 컵백이에요. 뒤가 없습니다. 네. 득점을 해야죠, 이제. 그렇죠. 네. 화천 K스포는 이렇게 되면 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순위 경쟁 체크를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수원 FC 위민이 6골을 넣지 않는 자, 경주한 손 2대 0 만들었어요. 이러면 네. 화천의 우승 가능성은 거의 많이 지금 뭐 100%에 가까워졌다고 봐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경주의 플레이오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죠. 그렇네요. 아, 이렇게 또 인천 현대제철이 없는 플레이오프가 진행될 가능성, 그리고 인천 현대제철이 아닌 팀이 우승컵을 들어올릴 가능성이 2024년에 높아 보입니다. 네, 역사의 순간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후반기 돌입할 때까지만 해도 인천현대제철이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네네. 이번에도 인천현대제철의 이 강한 모습을 이어가서 우승을 차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상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이 막판에 화천 K스포, 수원 FC 위민 그리고 경주한 수원이 약진을 보여주면서 이 WK리그의 판도를 뒤흔들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위즈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이패스. 천천히 굴러갑니다. 화천 K스포 공격진들은 지금 경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제. 네. 네. 이제 자신감을 좀 충전하는 데도 목적을 둬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챔피언 결정전 11월 5일과 9일에 펼쳐지는데 고무적인 점이 최우정 선수가 사실 전반기에는 많이 투입되지 못했고 그리고 중반부터 몸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는데 아, 지금 막판에 몸이 완전히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챔피언 결정전에서 아마 이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이 베테랑은 큰 경기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네. 아, 만약에 또 이 수원 FC 위민 혹은 경주한 수원과 화천 K스포가 챔피언 결정전에서 만난다 하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펼쳐질 수 있겠네요. 네. 자, 왼쪽에 이은영입니다. 오른발로 붙였고 굴절된 공 왼발. 오, 직접 갔어요. 오, 골대를 넘어갑니다. 자, 화천 K스포가 세 명의 선수를 한꺼번에 바꿔줍니다. 자, 리빙 레전드죠. 최수진 선수가 들어오고요. 고윤아와 김연아 어린 자원들도 도입을 하고 있는 강재승 감독입니다. 네, 고윤아 선수가 들어감으로써 또 공중볼도 늘어볼 수 있고요. 최수진 선수는 역시나 예, 경기 팀의 빌드업을 또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맹다이가 빠지고요. 윤지현도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은주를 빼주는군요. 네, 문은주 오늘 정말 좋은 활약 많이 보여줬죠. 네. 아마 고윤아 선수가 문은주 선수의 자리에 뛰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되면 최유정과 문은주 이 강한 센터포워드 조합을 선택한 강재순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두 명의 선수가 가장 위에 서 있겠고요. 안태화 감독도 지금 윤수정 선수에게 뭔가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네. 창룡 기회입니다. 자, 디어포스트 헤더 흘러나가는 공 가져오고 있는 최유정입니다. 앞으로 툭 쳐놨고요. 연결이 됐습니다. 위즈 다시 리턴. 좋아요. 최유정 반대편에 천가람이 있는데요. 일단 정지현을 거쳐갑니다. 최유정 완벽히 경기력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천가람 박스 안쪽이에요. 왼발로 붙여줍니다. 오, 자, 지금 흘렀어요. 막았어요. 슈퍼 세이브입니다. 아, 지금 거의 들어간 공이었는데 수비에 몸을 맞고 나왔습니다. 아, 창룡 역시 이 경기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 이 조금 전에 안태화 감독이 윤수정 선수를 불러서 뭔가 이야기를 했던 것도 이 경기 마지막까지 본인들 플레이를 보여주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앞서 이 창영의 코너킥 장면에서 이 홈팬들의 골 구호가 정말 힘차게 울려 퍼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응원 소리를 들어서라도 창영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으로 좋습니다. 이어졌습니다. 열어놓고 고윤아. 자, 고윤아인데요. 혼자 우뚝 솟아 있습니다. 뺏어내고 있는 창영의 수비입니다. 고윤아도 WK리그 지금 최장신 공격수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이 전반기 그리고 중반에 들어서서 고윤아가 연이은 득점을 터뜨렸던 적이 있었는데 네. 화천 K스포가 챔피언 결정전에서 정상에 서기 위해서는 고윤아의 이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단기 토너먼트에서는 키가 좋은 피지컬 선수들을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을 이용해서 타겟 플레이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반드시 나올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화천 K스포 이 고윤아 선수의 컨디션도 끌어올리는 것을 강재승 감독이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고윤아 선수는 이번 시즌에 최유정이 없을 때 정말 존재감이 그렇죠. 엄청났죠. 사실 세 경기 연속 득점을 터뜨렸을 때도 있고요. 네. 정말 최유정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워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창경 WFC는 정설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역시 또 쏠쏠한 활약을 보여줬던 정설아 선수가 이렇게 들어가겠고요. 이수빈이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자, 그리고 화천 K스포의 또 한 장의 교체 카드. 화천의 심장 으로 참 긴 시간을 화천을 위해서 뛰었고 다시 화천에 돌아와서 이제 역사를 함께 쓰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손윤희 선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 창영의 팬들은 정말 교체가 이뤄질 때도 끝까지 또 응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최우정이 여기서 역할을 마무리했네요. 이것은 아무래도 이 체력적인 안배와 부상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겠죠? 네. 자, 김유리가 뒤쪽으로 김세영, 목승현 주고받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 청년 홈팬들의 마지막까지 이 포기하지 않는 응원이 네. 정말 이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또 만약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건데 화천 K스포가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서게 된다면 이 수원이 온다면 강채림과 최우정 인천을 떠났던 두 선수 간의 대결이 벌어질 수 있고요. 어허. 경주가 올라와도 장슬기 대 최유정. 네. 모두 다 인천을 떠났던 이 주축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인천을 떠났던 드래곤볼들이 다시 모여서 우승을 노리게 되는 건데 아, 정말 많은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는 챔피언 결정전입니다. 그러네요. 장슬기와 강채림 그리고 최유정까지. 네. 이 세 선수 모두 다 너무나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자, 고윤아가 밀고 올라가면서 오른쪽 최수진이 달리고 있습니다. 최수진의 크로스에 강하게 붙입니다. 일단 높이 띄웠고 다시 고윤아 떨궈줍니다. 손윤이 왼쪽 잘 벌렸죠. 정지원의 크로스 가운데 깊숙하게 송아리 골키퍼. 네, 의식적으로 손을 안 쓴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래도 어색하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필드 플레이어는 손을 쓰면 반칙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필드 플레이어로 살아왔기 때문에 어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발로 잡는 게 실수가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일까요? 그렇죠. 발로 네. 먼저 잡고 손으로 잡는 거죠. 네네네. 네. 발이 손보다도 익숙한 송아리 골키퍼였습니다. 하지만 전반전에 정말 멋진 선방을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맞아요. 네. 자, 사이로 패스 넣어줬습니다. 손윤이 반대 전환. 천가람 쪽 패스가 끊어집니다. 쫓아가는 김유리. 김유리. 위재은. 아, 지금 위재은 선수 지치지 않습니다. 파워가 엄청납니다. 아, 고윤아의 장점은 이거죠. 정확하게 돌려놨고요. 위진 따냅니다. 아, 따냈어요. 좋은 터치예요. 위진 꺾어줬어요. 오른발 왼쪽 왼쪽 고윤아. 아직 안 나갔죠? 일단 살려냈고요. 고윤아가 뒤로 건네줍니다. 이정은 접고 가운데 천가람 오른발. 아하,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화천 K스포 지금 고윤아의 이 포스트 플레이에서 시작됐고 위진의 멋진 터치까지 이어졌는데 네. 아쉽게 강한 슈팅으로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화천 K스포의 다른 동료들이 의식적으로 좀 천가람 선수의 득점을 위해서 네. 어느 정도 좀 패스를 천가람 선수 쪽으로 보내주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천가람은 이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섀도우 스트라이커 느낌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네, 골이 나올 수 있는 자리로 옮긴 거겠죠? 네. 네네. 또 천가람이 득점이 기록한다면 챔피언 결정전에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유리주로 흔듭니다. 정설아? 정설아 빠져나올 수 있을지 빼앗겼고 손윤이 아 좋아요. 좋습니다만 바깥으로 거둬냅니다. 저런 게 바로 베테랑의 품격이죠. 네. 오 최수진도 품격을 한번 보여줍니다. 네. 지금 창녕 WFC 이 수비진의 체력이 조금은 떨어진 모습을 보이면서 간격이 조금 벌어져 있어요. 그 공간을 화천 K스포 선수들이 정말 노련하게 잘 공략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주고받고 있는 화천의 선수들입니다. 아 이젠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아, 이 김재현 캐스터 정말 WK리그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 저는 많이 사랑합니다. 네 이번 네. 정규리그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땠나요 이번 정규리그? 아하. 3월부터 지금까지. 글쎄요. 세 시즌째 열심히 중계를 하고 있고 그 네. 이전에 사실 중계진이 아니라 팬의 입장에서는 사실 뭐 매 경기를 팔로우하지 않았습니다만. 뭐 플레이오프나 중요한 경기들 정도만 또 결과를 봤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팀들이 비슷한 전력에서 싸웠던 시즌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그 과정에서 우리 여자 축구도 조금씩 발전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도 좀 생기는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20세 이하 선수들이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아유 그렇죠. 네. 또 그리고 우리 이웃 국가라고 해야 될까요? 아, 우리의 네, 같은 민족이죠. 북한은 네. 또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죠. 사실 북한이 왜 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게 의문입니다만 네. 간절함 아닐까요? 연령별 대표에서만큼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네. 북한의 경기력을 또 한번 볼 수가 있었던 20세 월드컵이었고요. 아스나? 또 저희는 언젠간 북한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모릅니다. 네. 네. 또 지금 오늘 뛰고 있는 천가람과 고윤아는 지난번 월드컵 멤버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은영은 앞으로 아, 우리 대표팀을 네네. 빛낼 수 있는 선수고요. 그렇죠. 자 고윤아 헤더인데요. 고윤아의 저 머리는 사실 세계 무대에 갖다 놔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피지컬과 헤더 능력입니다. 네. 천가람 역시 좋은 기술을 보여주고 있고요. 젊은 선수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시즌이기도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여자 축구 대표팀 감독이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네. 좋은 감독이 와서 우리 좋은 선수를 잘 키워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 또한 그런 바람이 네. 있습니다. 또 저희 캐스터들이 다 여자 축구의 팬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자, 아스나가 뒤쪽에서 조율을 해주고 있는 화천입니다. 다시 이민아. 자 창룡은 압박의 강도를 끝까지 늦추지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득점이 필요하고요. 네. 오 약간의 실수. 오늘의 네. 마지막 교체 카드를 준비하는 화천입니다. 박은혜 선수가 들어오고요. 아스나가 참 위대했던 화천에서의 첫 시즌 이렇게 정규리그는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궂은 일을 몸소 맡아서 했을 정도로 대단한 활약 그리고 사실 어찌 보면 외국인 선수잖아요. 네. 근데 그 누구보다 화천에 헌신하는 플레이를 보여줬던 아스나의 이번 시즌이었습니다. 한국말 잘합니다. 그렇습니까? 잘해요. 아 저보다 잘할 것 같네요. 네. 스미마생. 네. 어유 네. 네. 미안할 건 없잖아요. 네. 네. 아스나 선수가 잘하는 거지 뭐. 그렇죠. 네. 자 박은혜 선수가 아스나의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등지는 고윤아. 자 왼쪽에서 공이 돌고 있고요. 창녕은 정말 힘이 빠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각자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있어요. 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화천 K스포 역시나 이 상대팀에 대한 예의죠. 그렇죠. 비록 크게 이기고 있어도 경기와 상관없이 끝까지 공격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상을 당하지 않는 선에서 화천 K스포 역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계속 다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저는 가장 궁금한 게 강재순 감독의 이 기분이 궁금합니다. 아. 사실 전북 K스포부터 화천 K스포로 이름이 바뀔 때까지 이 K스포 팀의 유일한 감독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기분이 어떨까? 강재순 감독의 소회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오늘 밤입니다. 아직까지는 강재순 감독도 이제 현실이 되진 않았기 때문에 네. 조금은 조심스럽게
경기를 있지 않을까. 네. 네. 자, 이은영이 한번 흔들어 봅니다. 자, 이은영 두 명 사이 돌파. 과감하게 시도해 봤죠? 네. 용감했습니다. 네. 이런 과감성이 사실 젊은 선수들의 장점이잖아요. 네, 그리고 창영 WFC가 좋은 점이 사실 어린 선수들이 곧바로 주전으로 뛸 수 있다는 점은 네. 상당히 이 성장하기에 좋은 무대는 맞습니다. 어, 그렇죠. 이은영 역시나 거의 전 경기 모든 포지션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이번 시즌 경험치만큼은 정말 많이 쌓았습니다. 자, 최수진입니다. 들어올렸어요. 박살을 나갔어요. 송아리가 하이라이트 필름 하나 더 추가합니다. 아직 송아리가 살아있습니다. 아, 집중력을 계속 살려내고 있었던 송아리 골키퍼. 추가 실점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실 점수차 많이 벌어졌고 시간도 거의 다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본인 포지션이 아닌 위치 충분히 집중력 위치 잃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한 번 이 세컨볼이 떨어졌습니다만 끝까지 집중력을 가져가면서 방어를 잘 해냅니다. 그렇습니다. 아, 송아리 정말 존경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어쩌면 이 현역 선수 시절보다 더 큰 이 환호를 받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어, 좋아요. 자, 밀고 올라가는 후미나입니다. 돌면서 오른쪽 우치다 오른발. 자, 굴절이 됐습니다만 아, 계속 돌격합니다. 끝까지 이민화가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방금 엄청난 소리의 응원이 들렸습니다. 오. 끝까지 해. 네. 창녕 그 응원 소리 듣고 선수들 정말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녕 득점을 한번 노려봅니다. 김세영. 후미나. 짧은 패스. 아, 화천도 이제는 안정적으로 수비 라인에 낮춰서 경기를 플레이해주고 있고요. 무리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5점을 남기고 싶지 않은 거죠. 네. 찍어 올렸습니다. 자, 흘러가지 못하게 김유리 높이 띄웠고 다시 뒤쪽 건네줍니다. 그리고 교체 카드를 모두 다 활용한 만큼 현재 예, 체력적으로 준비가 잘 된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많이 투입되어 있는 화천입니다. 네. 아, 이제 정규 시간 5분 남았습니다. 자, 구치환의 전진 패스입니다. 김유리가 막아냈고 손윤이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위지현이 뜁니다. 또 빠르게 올라가네요. 공격을 갈 때는 지금 총 6명의 선수가 전방으로 투입되고 있는 화천 케이스포입니다. 반대로 한 번에 가는데요. 빠르게 올라갔죠. 첫 대한 쪽인데 김유리가 끊습니다. 아, 김유리도 끝까지 공에서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네. 약간 실수. 어, 지금. 저 옵사이드는 아니었고요. 위지현의 크로스입니다. 반대편. 찬가람. 자, 김유리가 넘어졌어요. 천가람과 위재은의 위치가 바뀌었네요. 그렇습니다. 자, 천가람이 흔들면서 왼발 막았어. 발로 막아냈네요. 발로 막아내네요. 발로. 역시 발은 송아리입니다. 네. 아, 정말. 자, 다시 한번 크로스인데요. 이번엔 헤더로 밀어냈고 세컨볼 오른발 벗어납니다. 연이은 화천 케이스포의 공격이 이어졌는데 첫 번째 송아리의 선방, 두 번째 슈팅은 아쉽게 골문을 벗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네. 이어지고 있는 화천의 공격인데 어, 송아리 골키퍼도 다섯 번째 실점만큼은 절대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싸워주고 있고요. 박은혜가 뺏어냈습니다. 오, 지금 아, 이은영 네. 넘어졌어요. 일단 이은영 선수의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이번 시즌 내내 정말 많이 뛰었던 이은영이거든요. 어, 그렇죠. 그렇죠. 자, 지금 경련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다행히 이 햄스트링 쪽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네. 아, 정말 다행입니다. 아, 표정이 어둡진 않아서 너무 다행이네요. 네. 사실 처음에 이은영 선수가 쓰러졌을 때 이 종아리 위쪽 부분을 잡고 쓰러졌기 때문에 햄스트링 부상이 아닐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곧바로 일어섭니다. 네. 잠깐 좀 쥐가 올라왔던 것 같죠? 네. 저는 네. 이은영 선수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이 WK리그 데뷔 시즌이잖아요. 네. 거의 전 경기를 출전하고 있고 뛸 때마다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이렇게 거의 풀타임을 소화한다는 거 본인의 관리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 대학 무대랑 이 WK리그 무대의 경기 수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은영이 곧바로 이렇게 투입돼서 주전으로서 자리 잡았다는 거 이은영의 정말 실력뿐만 아니라 자기관리 능력도 보여준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은영은 14라운드 화천전을 제외한 28라운드 전 경기를 다 선발로 뛰었고요. 네. 14라운드 화천전에서도 교체로 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리고 선수권 3경기 다 나왔고요. 네. 철인입니다. 철인입니다. 네.
자, 오른쪽에 위재은입니다. 주고 받는 과정 먼저 접근 바깥으로 내보냈던 윤현지. 그리고 이은영 선수는 네. 국가대표도 다녀왔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서는 본인의 포지션이 아닌 포지션을 또 소화했고요. 윙백 한 번, 센터백 한 번. 네. 정말 일부러 이은영의 경험치를 쌓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네. 아, 우주가 이은영의 이 성장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네. 이 자. 데뷔 시즌에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해보고 있는 이은영입니다. 그렇습니다. 남들은 해보고 싶어도 못 해보는 건데 네. 그만큼 또 상황도 상황입니다만 이은영의 능력에 출중하니까 가능한 일인 네. 것 같습니다. 정말 이은영의 체력과 이 인성이 받쳐줬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요. 자 아, 지금 좋아요. 김유리가 과감하게 돌립니다. 김유리 빠릅니다. 과감하게 한번 시도해볼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김유리 그러나 수비가 많았습니다. 아 화천도 정말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위재현이 왼쪽 길게 열어줍니다. 지금 경주와 수원의 경기는 추가 시간이 이어지고 있고 경주가 2대0으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경주의 승리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자 공간 열려 있어요. 주고 손흥민이 위재현 오른발로 바로 가네요. 네. 반대로 빠져나갑니다. 지금도 위재현이 어느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네. 천가랑과 위재은이 후반전에는 계속해서 스위칭을 하면서 상대를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전반전에 박재영 캐스터가 짚어주신 대로 좀 그런 자유롭게 스위칭하는 부분들을 공격수들이 보여주고 있군요. 네. 지금 이렇게 되면 화천의 우승이 정말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치다. 오른쪽. 다시 이번에 우치다인데요. 그러나 공 뺏어냅니다. 그리고 수원과 경주의 경기에서 지금 나희의 퇴장이 나왔는데요. 네. 규정을 한번 명확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퇴장 징계는 플레이오프로도 연계가 되죠. 그렇죠. 나희 선수 지금 좋은 기회죠. 네. 위지은에게 연결됐고요. 낮게 크로스 연결. 가운데 코나 역시 지금도 발입니다. 지금도 발이에요. 발로 이렇게 많이 막을 수가 있나요? 네.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저는 송아리 선수의 이 터치가 상당히 부드럽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볼 터치를 하면은 이 순두부 터치가 됩니다. 그렇죠. 네. 바로 앞에 공이 섭니다. 사실 이 필드 플레이어들 움직이면서 공을 받으면서도 저렇게 받아놔야 되는데 네. 골키퍼 골문에 서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컨트롤이 좀 더 쉬운 게 아닐까. 난이도가 조금 낮아졌죠. 네네. 이은영. 자, 이은영 들어올렸는데요. 아 그리고 지금 이은영이 크로스를 하자마자 또 넘어졌거든요. 네네. 이은영 선수가 아무래도 이 종아리 쪽에 무리가 조금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지금 이은영 아직 넘어져 있는데요. 일단 네. 공을 좀 일으켜 보고는 있습니다. 심각한 부상은 아니겠습니다만 또 경기를 마지막까지 소화하는 건 대단한 투지입니다. 그렇죠. 아 이은영 선수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정말 이게 신인의 플레이가 맞나 신인의 정신이 맞나 생각이 들 정도로 정신력 부분뿐만 아니라 실력적으로도 정말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은영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 천가람까지 다시 공이 이어졌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3분 가운데 2분가량이 지나갔고요. 반칙이 주어집니다. 아, 청가람 역시나 지난 시즌 이 1순위 그리고 신인왕답게 이 이은영에게 또 선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 그러네요. 네. 내가 첫 매시다. 그렇죠. 사실 청가람과 이은영 선수가요. 나이는 동갑이죠? 네. 네. 이은영 선수는 고려대학교 3학년까지 하고 졸업을 얼리 드래프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실업은 청가람이 1년 선배입니다. 잘 올라갔죠? 자, 뒤에 열렸어요. 골대 맞았어요. 골대! 고윤아였나요? 아, 골대를 맞고 나옵니다. 화천 끝까지 자비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스포츠 정신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화천입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화천의 선수들이고요. 창룡도 그에 힘입어서 더욱더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자, 이제 구채연이 많이 올라옵니다. 창룡 역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마지막 1분이 주어지고 있고요. 경주와 수원의 경기는 나희 선수가 이 항의 장면에서 퇴장까지 이뤄졌기 때문에 추가 시간에 추가 시간이 주어지고 있고요. 경주가 네. 2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두 경기 모두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WK리그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공이 나갔고요. 네. 성령의 스루인.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28라운드 체제로도 돌아온 이번 네. 시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좋아요. 마지막 역습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화천이 마지막 피날레를 멋지게 장식할지. 정가랑 송아리가 거절했어요. 아, 송아리 이 드라마의 끝을 본인이 막아냅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경기 끝이 납니다. 그리고 디벨론 WK리그 2024-28라운드까지 이어졌던 창녕 WFC와 화천 K스포의 정규 시즌이 여기서 모두 끝이 납니다. 자, 이 밝은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정규 시즌 우승팀 화천 K스포가 차지합니다. 네, 전반전 이른 시간에 득점을 터뜨리면서 분위기를 일찌감치 올렸고 최우정 선수의 활약을 바탕으로 득점까지 터뜨렸던 화천 K스포 후반전에도 계속해서 이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공격을 늦추지 않았던 강재승 감독은 이 경주 수원 경기와 상관없이 본인들의 힘으로 자력 우승을 확정지은 화천 K스포입니다. 좀 잠깐 정정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네. 있는데 상관이 아주 없는 건 아니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수원FC 위민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긴 합니다. 네네. 남아있는 시간 동안 7골을 넣으면서 역전 7대2의 스코어로 역전을 그렇죠. 만들어내면 네네. 사실 산술적으로 역전은 가능은 합니다만 일단 사실상 화천 K스포의 우승이 그렇죠. 확정됐기 때문에 선수들도 다른 경기 확인할 것 없이 기뻐하고 네. 있고요. 아, 이 장면 사실 작년에는 거의 문턱에서 못 이뤘던 화천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엔 이 기쁨의 우승 세레머니를 화천 선수들이 직접 보여주네요. 자, 이제 수원FC 위민과 경주한 수원 경기도 공식적으로 끝이 네. 났고요. 다시 한번 외쳐드리겠습니다. 화천 K스포 2024년 WK리그 정규 시즌에 1위를 이렇게 확정 지었습니다. 창녕 WFC도 네. 패하긴 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좋은 경기를 보여줬죠. 창녕 WFC 역시나 홈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홈팬들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송아리 선수가 네. 팬들 앞에 서서 인사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송아리 코치이자 선수 역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보여주면서 팬들에게 정말 표값이 아깝지 않은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창녕 WFC의 멋진 2024 시즌 마무리였고요. 자, 아마 작년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눈앞에 아른거리듯 가까웠기에 그 실패가 더욱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웠기에 배움은 더욱더 확실하게 이들의 DNA에 각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더욱더 강해진 화천 K스포가 그 아픔을 이겨내고 고통스러웠기에 오늘의 더욱더 달콤한 성취를 품에 안을 수가 있게 됐네요. 자, 지금 강재성 감독의 뒷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우승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남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네, 전북 K스포부터 화천 K스포까지 지금 K스포 축구단을 14년째 이끌고 있는 강재성 감독인데 시작과 그리고 우승 정말 이 드라마 K스포의 드라마의 드디어 피날레 절정 클라이막스를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이수빈과 신나영 주축 선수 두 명이 나가면서 흔들릴 수 있었던 팀을 잘 재정비했고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끝에 우승을 이겨낸 강재승 감독. K스포에서 마지막 정년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재승 감독의 이력을 조금 더 자세히 읊어드리자면 선수 은퇴 이후에 1997년도부터 강일여자고등학교에서부터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서 정말 거의 30년 이상의 시간을 여자 축구 지도자로서의 경력을 계속 이어왔던 강재성 감독인데요. 네. 그 긴 시간 동안 기다리고 염원하고 또 바라오고 그려왔을 이 WK리그 정규 시즌 우승이라는 위협을 드디어 오늘 이렇게 달성하게 됐습니다. 사실 만 시간의 법칙 그리고 많은 기다림을 얘기하는데 14년을 기다려서 한 가지 목표를 읽어냈다는 것은 제가 들어본 적도 많이 없습니다. 정말 14년 동안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던 강재순 감독이 드디어 우승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강재순 감독에게도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규리그 우승팀 화천 K스포 현수막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제 이 팀은 더 큰 목표를 향해 달려야 합니다. 네. 챔피언 결정전 11월 5일에 이제 수원에서 첫 경기가 펼쳐지게 되고요. 그리고
11월 9일에는 네, 화천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최강록 셰프. 그렇죠. 만화 셰프죠. 아, 네, 네, 네. 아유, 저희랑 비슷한 취미를 또 화천 캠프 네. 선수들이 가지고 있었나 봐요. 흑백 요리사 재밌게 보고 계신 것 같고요. 아, 백이네요. 아, 백이죠. 네, 백수저네요. 네. 네, 네. 백수저 요리사. 네. 최강록 셰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아, 이수빈 선수의 유니폼도 선수들이 준비를 했네요. 아, 네. 정말 해외로 이 꿈을 찾아 떠난 이수빈 선수였는데 많은 팬들 역시나 박수를 보내며 보내줬고 강재순 감독 역시 그 꿈을 응원했습니다. 신나영 선수 유니폼도 신나영 있네요. 있어요. 네, 네. 네. 신나영 선수의 유니폼도 있고 이수빈 선수까지 타국에서 정말 이수빈 신나영 씨, 신나영 선수 역시나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 아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이 우승은 이수빈의 것이기도 하고 네. 신나영의 것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화천 K스포의 시즌 그리고 창녕 WFC에도 전국체전까지도 팬 여러분들 많은 관심 보여주시기를 바라면서 28라운드 동안 우리의 가슴을 설레이게 했던 WK리그의 이야기 그 첫 번째 챕터의 문을 여기서 닫아보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김지현이었고요. 오늘 박지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한 시즌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